카페 탐방부터 가겠습니다. 어제 뭐야. 신의식 채팅방 만드신 분이 계시네요. 저도 이분이 한 거에서 쓰는 건데, 이거 아마 봇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불편해. 지금 좀 이것저것 우리가 추가할 게 많아서 차라리 이제 신의식에서 정식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다 지원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두고 보자고. 지금 뭐 채팅 보는 거에서도 불편한 거 없다 보니까. 나이트봇 같은 게 생겼대요. 네, 만들었어. 개인이 만드셨다고 하네요. 알고리즘 덕분에 추억팔이 중이에요. 유튜브에다 처음 영상을 뜬게 손브라가 부르는 사계. 어? 이거지 뭡니까? 이게 벌써 1년 전이래요? 옛날 영상도 보고 계시는군요. 감사드립니다. 신규 생존자 킬러. 이번에 어제 테서베. 오늘 새벽이었죠? 새로 나왔습니다. 아, 저도 봤어요. 방송으로 좀 봤는데, 굉장히 기괴하고요. 오리지널 살인마랑 생존자인데, 제가 봤을 때 퍽도 다 이상하고, 아, 이게 뭔지 모르겠다. 새로운 타입의 퍽이 출시되었습니다. 기도. 이게 이제 새로운 생존자. 세이블 워드. 약간 컨셉이 뭐냐면, 약간 미국에 보면은, 흑마술 있죠? 흑마술. 그러니까 흑마술이야, 흑마술. 이렇게 뭐랄까. 막 흑마술 같은 거 써가지고, 막 악마 소환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막 바닥에다가, 미국 애들 좋아하는 거 다락방이나 무슨 지하실 가가지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쭉, 원 그려가지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소환의식 하는 거. 그런 개념이야. 생존자예요. 왼쪽이 생존자, 오른쪽이 살인마입니다. 여기 살인마 안 보이세요? 영상 별로 볼거 없고 퍽을 봅시다. 거미줄 짜기. 지하실의 의식의 문양 근처에서 능력이를 눌러 기도를 시작한다. 기도는 총 2분이 소요되며 진행할 때 다른 생존자에게 자신의 오라가 드러난다. 기도에 참여할 시각 생존자당 기도 속도가 증가하며 기도 퍽을 낀 생존자의 경우 100% 증가한다. 기도가 완료될 시 남은 희생자 동안 부상 및 치료 불능, 노미더 상태가 되며 모든 발전기의 진행도가 15%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모든 발전기가 15%가 진행도가 올라가는 거야. 빵! 하고. 기도가 완료되면 모든 생존자의 해당 기도팍은 비활성화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개 쓰레기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버프를 주는 건 모르겠는데, 2분 동안 기도를 쳐야 되는 나오지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다 하고 나면 나는 영원히 한방이 되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꼴랑 15% 상승시켜준다? 이게 무슨 개떡 같은 법입니까? 이건 버프를 해줘야 돼. 이거를 버프해줘야 돼. 너무 에바 세바야. 그림자 속의 힘. 지하실에 있을 때 해당 폭이 활성화된다. 구급 상자 없이도 일반 속도의 60% 속도로 자가 치료를 할수 있다. 지하실에서 치료를 완료하면 살인마 오라가 10초 동안 드러난다. 이제 아오지 가서 힐하는 건데, 아오지 가면 힐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굳이 이걸 들어야 됩니까? 그냥 자가치료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가치료가 몇 퍼센트죠? 자가치료보다 빠른 거죠? 그러면 이거랑 식물학 들면 되게 빠르겠네? 그래서 아마 이거 넘어오잖아. 이거 넘어오면 텃세 드는 살인마들이 있을 거야. 아오지 들어가면은 오라가 보여요. 텃세가 있음. 그래서 요런 퍽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악함. 1토큰을 가진 채 시작하면 5토큰까지 쌓을 수 있다. 각 토큰마다 깊은 상황 상태 이상을 20%더 빨리 회복한다. 지하실에서 15초를 보낼 때마다 토큰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 얘기죠. 돼지. 돼지가 이제 풀리잖아요. 돼지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돼지 효과가 풀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더 빨리 풀린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규 살인마입니다. 생긴 거 보셈. 진짜 미쳐버림. 아니, 미침. 왜 이딴 걸 내놈 또? 아니, 생긴 게 극혐이에요. 거기다가 이름도 미지의 존재야. 그러니까 악마라는 거죠, 이게 약간. 흑마술로 소환한 악마 같은 느낌이 된 거고. 그리고 얘 추격 부금도 무섭던데? 추격 부금도 무서워요.
근데 성능은 쓰레기던데? 성능은 쓰레기야. 되게 어려워. 이상해. 이게 직접 모션이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작이야. 갑자기 이게 엑소시스트처럼 따라옴. 근데 몸이 열리더니 촉수가 나와가지고 막 눈이랑 귀랑 코를 막 뚫어줌. 이비인후과 선생님이야. 이게 직접 모션입니다. 얘는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그 접속하실 분들은 빨리 테스업으로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들. 같이 해보게. 얘가 갑자기 목구멍이 열리더니, 목에서 이렇게 원거리 곡사포를 쏩니다. 이렇게 벙 하면서. 그래서 그걸 한 대 맞추면, 무슨 폭발하면서 그 범위 공격으로, 여기 써있죠? 근육 손상, 약체화 상태에 빠진다. 약체화 상태에 빠진 생존자는 다시금 폭발구역에 닿을 경우 건강한 단계를 한 단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 맞으면 다쳐요. 약체화 상태의 생존자가 미지의 존재를 성공적으로 마주치게 됐을 때 약체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패의 역관음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맞고 나서도 살인마를 봐야 되는 거네. 살인마를 봐야 풀리는 거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맞아. 이 미지의 존재가 환영을 생성합니다. 해그 덫 같은 거를 생성하는데 이제 해그는 내가 그리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생김. 그 자리에. 환영은 그 차징. 원거리 공격을 차징하고 있을 때. 다른 물체와 상호작용 중일 때. 갈고리와 같은 오브젝트와 근접했을 때는 생성되지 않는다. 폭발구역에 닿을 때마다, 약체화 상태에 빠질 때마다 환영이 생성되기까지의 시간이 10초 감소한다. 그 환영이 있는 자리로 순간이동할 수 있고, 순간이동 시 일어나 자신이 있던 자리에는 일시적으로 분신이 생성된다. 생존자들은 환영 근처로 다가가서 그 무력화하기로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약체화 걸려있으면은 무력화하기가 더 오래 걸리고, 무력화하기를 못한다면 생존자는 약체화 상태에 빠지고 살인마의 본능으로 위치가 노출된다. 그러니까 해제를 징징 하다가 해제 실패하면은 위치가 걸리고 약체화 상태에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고위폭 해방. 생존자가 어떤 식으로든 부상당할 시 해당 폭이 30초 동안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다쳤을 때 30초 활성화. 해당 폭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창틀을 넘은 후 10초 동안 5% 이동 속도 효과. 이거는 이제 창틀 넘는 퍽이네. 그러니까 한 대 때리고 나서 창틀 넘어가면 10초 동안 5% 빨라진다는 소리네. 그럼 이거 약간 빠잔이랑 같이 써도 좋은 거 아닙니까? 약간 속도 아니면은 뭐 반부질 아니면 뭐 그 우월한 신체 그런 거랑 같이 쓰면은 엄청 빠르게 그 창틀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틀 많은 맵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약간 그러니까 그거죠. 빠잔의 창틀폭 같은 느낌이네. 예측 불가. 발전기를 발로 차면 공포 범위가 32m로 고정된 채 30초 동안 발전기로 이전된다. 그동안 자신은 감지 불가능 상태를 얻는다. 감지는 불가능 상태가 끝난 후 쿨타임. 이건 뭐야? 이건 그거야? 약간 그 어둠의 헌신 발전기 버전인데요? 그잖아. 어둠의 헌신은 집착자 때리면 공포 범위가 집착자한테 옮겨가가지고 집착자한테서 공포 소리 나잖아요. 본인은 감지 불가능되고. 근데 이거는 발전기 차면 발전기에 두근두근 소리가 넘어가고 본인은 감지 불가능인 거네. 이거는 좀 쓸만한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발전기 발로 차야 되네. 발전기 폭이 나왔네요. 발전기 타면은 하는 거. 그러니까 고흔이랑 뭐가 다른 거임? 고흔이 나온 거 아님? 안 보이나? 이거는 생존자한테 노란색으로 안 보이는 건가? 고흔은 어떤 발전기인지 노란색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생존자들 가서 만져야 되잖아. 얘는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써있긴 합니다. 그 다음 미완료. 생존자가 치료 혹은 발전기를 돌릴 때 스킬 체크에 실패할 때마다 3토큰을 얻고 30토큰까지 얻을 수 있다.
발전기를 발로 차면 현재 지니고 있는 토큰을 모두 소모하며 1토큰당 발전기가 1% 박살난 후 1초 차단된다. 이후 발전기 자동으로 퇴보하기 시작하며 60초 쿨타임. 스킬 체크 실패. 이건 뭐랑 같이 써야겠다. 같이 써야겠는데? 그쵸. 뭐 과충전이나 뭐 전구 같은 애들이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은? 전구나 뭐 그 사냥꾼의 자장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실패하게 하고 차고 뭐 이런 거에다 같이 써야 될 듯? 그린빌 광장 새로 나온 맵이네요. 메마른 섬의 새로운 구역이라고 하네. 깊은 상한 상태 이상 업데이트. 지속 시간이 추가되었다. 아 그러네. 그쵸? 이거 돼지 너프. 깊은 상은 마냐? 출혈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 출혈은 무한 유지야? 살인마 업데이트 이거 했던 거. 블라이트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거죠? 어제 봤던 거. 변화가 좀 있다고 하네요. 아마 그렇죠. 금값 맞으면 거의 박살나버리지 않을까 완전히. 뭐가 많이 바뀌었다. 가보겠습니다. 요거 테스트 업데이트 한번 해보고요. 취미가 생겼습니다. 한참 전에 만들다 때려쳐였던 너적들인데 말이죠. 우메코를 독립시키고 나니 좀 아까워서 다시 잡아보았습니다. 게임하는 것보다 재밌군요. 어떤 게임이냐면 프린세스 메이커에서 따온 게임인데 말입니다. 방송하고 돈 벌고 시참하고 스탯 올리고 대충 그런 겁니다. 문제는 구상한 대로 한다면 봉탕님이 비중이 NPC, 네임드 NPC 3 정도 될 것이라는 것. 사실 주인공을 바꾸면 되는 부분이지만 이들하고 헐 귀여운걸요? 아 몰랑. 코난이다. 뭐야 이거 뿌꾸빵이네요? 대박. 백이성 30일째. 뭐야 차일드 캐릭터네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차일드는 그 말 캐릭터가 더 잘 어울려 이거보다. 쩐다. 능력자야. 이런 것도 만들 줄 알고 도트로 다 찍어가지고. 쌍당하네요. 무메코는 섭종했다고. 맞다 나 무메코 하다 말았네. 근데 거의 후반부긴 한데. 그러니까 저것도 만들어지면은 한번 해봅시다. 재밌을 것 같아요. 신살인마 직접 오셔도 핵징그러워요. 커피 없이 살아보기 실패. 회사 이사 간다고 머신 떼부러가지고 그냥 안 먹어보려고 했는데 정신이 안 차려지네요. 커피 사나 왔습니다. 없이 우케 사나요. 근데 안 마셔버릇해야 나아진다. 그 힘든 그 시기. 안 먹고 나서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만 그걸 잘 이겨내면 그때부터 괜찮은데. 다시 먹으면 근데 초기화야. 크리미. 이 귀여운 이름 친구 이름이 크림이랍니다. 고양이다. 고양이. 고양이. 귀엽게 생겼다 해도 여기 만져보고 싶다. 여기. 아니면 여기. 지 혼자 마스킹 테이프 붙여놓은 거 떼어서 턱에 붙여놓고 떼달라고 쳐다보기도 한다고. 귀엽네. 누워있으면 이러고 옆에 쳐다보기도 합니다. 확실히 고양이들은 눈이 매서워. 눈이 좀 이렇게 앙칼지게 생겼어. 발바닥 봐. 귀엽게 생겼군요. 야간 수업 신청에 당첨됐어요. 근무지 근처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야간 수업 수강생을 모집을 하던데 직원들 따라서 신청해봤어요. 수강생 선발은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인데 제가 당첨되었어요. 요리 수업 하나랑 통기타 수업 신청했는데 무려 둘 다 당첨. 둘 중 하나만 할까 고민했는데 역시 둘 다 해보고 싶어서 둘 다 해보려고요. 요리 수업이 좀 걱정인데요. 돼지갈비찜, 차돌박이 짬뽕, 훈제, 오리, 감자볶음 이런 거 만들던데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라 걱정이네요. 완성원어 저녁방 걱정은 한동안 안 하더니요. 히히. 근데 어차피 뭐 수업이기 때문에 다 알려주니까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되죠. 그렇죠. 굉장히 막 바쁘게 사시네. 뭐 좋습니다. 이것저것 해보는 거는 아주 훌륭한 행위니까요. 조리퐁 쉐이크 한 잔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조리퐁 우유 조합 이런 거 배부르다고. 전 요새 조리퐁에 빠져가지고 조리퐁에 빠진 지 꽤 됐거든요. 조리퐁 8봉지 사놓음. 138g짜리로. 아직도 6봉지인가 남음.
쇼리퐁 미친 듯이 먹고 쇼리퐁 맛있어가지고. 아니요, 저 마시멜로 별로 안 좋아해서 오리지널 조리퐁. 오리지널 조리퐁 먹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하나씩 빠져요. 카라멜이었다가 뭐 뭐였다가 뭐였다가 하다가 이제 조리퐁으로 약간 정착을 한 상태랄까? 아랫집 시공 중인데 하필 바로 밑집이라 소리 죽이네요. 밑에서 시공 나오는데 이렇게 위에서 나는 것처럼 들리지요? 지금까지 층간소 윗집에 항의했는데 좀 쏘리해지네요. 저도 요새 안 나는데 간간이 뭐가 나긴 나. 근데 일단은 뭐 잠을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냅두고 있는데 요새는 또 윗집이 좀 가끔씩 한 번씩 연병 떨어가지고 한번 조져야 되나 이거 연락 날려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휴뱅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하루 쉽니다. 헐대박 여러분 치즈 봉사님 채널 들어가 보셈. 바로 이것이디요. 드디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용봉탕 치즈 채널 들어오시면은 중간에 용봉탕 유튜브, 팬카페, 디스코드, 인스타 누르면 들어가지는 그 아이콘 있죠? 요것이 업데이트가 되어 불었다. 업데이트가 되어 불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 카페도 바로 글도 볼 수 있고 이동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전부 다 링크 걸어놔가지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링크도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고 이쪽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만들어주시는데 이제 그 김선생님께서 수고를 좀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바로 오늘 완성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됐다. 딱 본인 스타일이야 뭔가 그죠? 센스 있죠? 센스 있게 잘했습니다. 캐릭터별로. 왕금손이었다 이 말. 그리고 그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 돈 주고 샀습니다. 예. 저그 음성 녹음도 다돈 주고 샀어요. 예. 유후 유후후 선물 받았어요. 대전하면 성심당, 대전의 명물 대전의 사랑 성심당에서 택배가 왔다는 문자에 벗은 발로 뛰쳐나가 와르르 쏟아부었습니다. 같이 먹을 거라고. 대전 성심당에서 직접 보내주는구나 이렇게 택배로도 다. 이야. 쌍당한데요? 쌍당한걸? 엄청나네요? 엄청나구만? 이런 게다 있구나. 맛있겠네요? 료칸 왔어요. 와우. 홀리몰리. 이건 좀 부러울지도. 다다미에 딱 가가지고 여기서. 이거 미쳤다. 이거 미쳤구만. 개인 그거네, 그치? 친구들하고 1년 동안 모임 통장으로 100만 원 모아서 료칸 왔습니다. 개인 5천 살림방에 저녁으로 고베 와규 스키야키까지 해서 1박에 13만 엔. 130만 원. 야, 친한 친구들하고 오니까 잊지 못할 추억이 될것 같아요. 기가 막히네. 이거거든. 여기 들어가서 촤. 지릴 듯. 지려버릴 듯. 여기네. 이 끝에가 여기네요. 여기. 묻혔잖아. 붙였다 붙였어. 좋은 소식 하나 전합니다. 제가 최근 몇달 동안 봉사님 방송도 카페도 시청도 많이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준 준비를 병행하며 지내왔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어제 합격 연락이 왔습니다. 공부를 더 한다고 늦은 나이에 첫 취업이지만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취준을 준비하며 새로운 연애도 하며 알콩달콩 지내고요. 오늘은 또 저의 생일입니다. 생일 전날 합격 소식은 너무 큰 선물인데 주변 지인들에게도 너무 큰 축하를 받아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여러 번 흘리고 돌려받았습니다. 취준 준비하며 봉탄 유튜브로 여러분의 카페 글들을 눈팅하며 힘많이 얻고 힐링했습니다. 모두의 감사하며 다들 행복한 저녁, 행복한 봉사님 방송 즐기시기 바랍니다. 해피 무지랭이, 해피 용봉탕. 아,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그러게. 취업도 성공하셨고. 딱히 늦은 나이 아니시지 않나? 이제 20대 중후반 아닌가요? 기뻤다고. 새로운 연애도 한다.
기존 연애를 접고 새로운 연애를 한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예.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생일까지,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여러모로 축하드릴 일이 많군요. 축하드립니다. 당분간 신입이랑 일하게 됐는데 행복합니다. 옆 직원이 스트레스의 원인이었어요. 자꾸 남들 뒷담해서 저 힘들게 하기. 제가 동도하지도 않았고 늘 중립으로 사는데 남의 악감 들으니까 피곤해지더라고요. 악감정이 워낙 많은 분이라. 고객이랑 트러블 만들고 모른 채. 트러블은 생길 수 있죠.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지금 받들고 싶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분들 제가 했어요. 상사도 관리자도 아닌데. 그 외에도 감정 팔아 제가 맞춰줘야 하고. 스트레스에서 방송님 방송 보니까 치즈 장준하고 소주하고 지냈죠. 아, 내 옆집은 간두고 신입 직원이 온대요. 사람 힘든 게 짜증나는 거였는데 뱅을 실시간으로 볼 시간 안 돼! 돌아와! 옆 직원! 스트레스의 근원이 뭐? 옆 직원 돌아와! 이 사람 때문에 치즈를 쏜 거 아니야. 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치즈의 근원이었는데 지금 치즈의 근원이 가버려가지고 실시간으로 방송 볼 시간도 줄어드는 데다가 치즈 충전까지 안 하겠네 이러다가? 홀리 쉣! 그러니까 안 돼 돌아와 치즈의 근원 이라고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1부 대바대 잠깐 가겠습니다. 어제 그 무지랭이 그 사설 게임을 하면서 좀 생각했습니다. 살인마를 좀 할까? 살인마를 좀 팔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 아 근데 이런 생각 하다가도 공방 살인마 하면 살인마가 개 싫어. 솔직히 무지랭이들이 양반이야. 공방하면 진짜 정신 못 차리거든. 근데도 어떻게 다들 참고 살인마를 막 70판, 80판까지 어떻게 게임함? 어떻게 하는 거지? 대체? 그 빡침을? 본 서버는 적용 안 됐습니다. 본 서버는 3월 14일인가? 3월 13일! 3월 13일에 적용이고 오늘은 이제 테스업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테스업에서 몇 판 하고 재밌으면은 본섭 가가지고 본섭에서 뭐 살인마 하던지 생존자 해가지고 몇 판 하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새로 나온 살인마가 어? 아 여깄다. 와 등장 봐 등장 개쩐다 임팩트 지리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괴물인 거야 괴물 악마인 거야 이거 딱 보니까 이걸 소환한 게 이 생존자 아니야? 써라이 같은 녀석? 이건 퍽 세게 아 개끔찍하게 생김 진짜로 카페에서 만나봤으니까 지금 있나요? 지금 테스업에 들어오신 분들 있나요? 두 명 있네 두 명 더 없니? 일단 들어가서 좀 구경을 좀 하죠 어우 미쳤다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몸 안에 들어오는 건 인간이 아니야. 미지의 존재. 건너뛰고 그거죠. 그 다음에 감지 불가능. 대실패. 이름이 대실패네 미친. 대성공 다음엔 대실패구만. 끔찍스 더 없나요? 일단 들어가서 볼까요? 그 해주시는 분들 디코
와주실래요? 한번 이 살인마랑 좀 보자. 신규 폭도 좀 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신규 폭 이신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꼈어요. 없어졌어. 근데 낀 걸 알면은. 아니, 지금은 일단 좀 보는 거니까요. 아, 오케이. 뭐요? 2대1로 한번 해보시려고요? 아니요. 가능? 불가능. 아, 얘 빨도온이 약화된 상태로 시작하게 하는 게 있네. 그 마마처럼. 아, 감염시키고 시작하는 건가? 네. 그럼 먼 거리에서 그 파 맞으면은 바로 다쳐버릴 듯? 거리가 순간에...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멀리 안 나가는 것 같던데? 아닌가? 꽤 멀리 나가던가? 여기서 한번 봐야겠다. 이건 뭐야? 미키가 사라진다. 순간이동 재생되기 시간 5초 감소. 어? 순간이동하고 빨라지는 것도 있네. 와, 극혐. 그리고 벽에 튕겨짐. 그 포 쏘는 게 벽에 이렇게 한번 바운드가 되더라고요. 어, 맞아. 그거는 봤어요. 뭐야? 탈진? 딱집에서 쓰면 어떻게 되지? 아, 그거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튕겨지는지를 모르겠어요. 많이 안 튕기던데 생각보다. 일단 에드온은 뭐... 빨돈? 빨돈? 아니 이렇게 처음에 보드온을 들겠습니다. 어, 생긴 거 봐. 어, 왜 이런 애가 나왔지? 어, 무섭다. 얘 그리고 그 추격 부금도 되게 좀... 좀... 약간 뭐랄까 사람... 들어봤어요. 사람 불안하게 만듦. 좀 무서움. 좀 소리가. 사람 불안하게... 어디 가셨지? 명경님 나만 안 들리나? 아. 말 안 했는데요? 마이크가 너무 조금만... 저 사람은 200으로 해야 돼, 그래서. 아... 지금은요?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거의 얼굴 앞에 대야 되는데. 어, 좋아요. 뭐, 마이크는 원래 좋은데? 얼굴 앞에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가까워.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제 엄청 선명해드린다, 목소리. 아, 마이크, 아, 마이크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깜짝. 어, 뭐야? 뭔 소리야? 아, 뭐지? 로. 저 사람은 마이크를 얼굴 댄 것도 아닌데 소리가 다 들어와. 경기 보는 소리. 욕하지 않았어요? 조용조용. 뭐 하는 건데, 지금? 롤드컵. 아, 롤. 아, 개울 딱 나왔네. 뭐야, 이거 신맵이야? 어, 뭐야? 뭐야? 와, 기창 끼고 올걸. 이거 전형적인 그거다. 미국 그 뭐지? 이 약간 미국 산장 같은 느낌 쓰 그거네. 오, 이거 그러네. 기창을 안 꼈어. 근데 어, 맵이 조금 짱 예쁘다 같은 느낌. 여기 어, 아우지다. 이게 평타 모션입니다. 어, 나 너무 어색해요. 너무 오랜만에 해 대바대. 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되는데요? 가만히 있으니까? 아직 이리로 모여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턱 어떻게 해요? 저희 아우지 있어요. 아, 기도하지 마세요. 벌써 뭐해? 기도 아? 어떻게 함? 기다려보셈. 순서를 지켜보셈. 어딨음? 나 상작강 중인데. 저 큰 집, 여기 어머. 앞에. 호러 오는 거 봐, 진짜. 뭐야, 감도가 왜 이렇게 빨라나? 어, 되게 빨라 보인다. 아니, 나 감도가 너무 붉은바. 빨라. 어떻게 나가? 오, 분신 생겼어. 뭐야? 스택이 아. 막차요. 어디 있어요? 어, 여기 얘도 있다. 때려요? 안 때림, 안 때림. 뭐야, 배에 엉덩이 달렸어. 살찐의 실명. 그건 에드온이에요. 와, 근데 이거 완전, 무슨 효과인데요? 이 환영을 만들면? 이상하겠어. 이게 환영이 쿨마다 생기는데 이 환영으로 순간이동함. 왜 이렇게 아. 웃기지? 환영에 공포범이 있나? 봉탕님 한번 가보실? 근데 환영이 지금 안 생겨가지고 한 대 일단 때려볼까? 때린다고 차진 않네. 어, 부금바 극혐. 뭘 해야 차는 거지? 그냥 시간? 그런 거 같아. 이 화면, 살인마 화면, 그 오른쪽 왼쪽에 뭐가 있어. 아니, 걸어다니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그러니까. 턴트야? 아니네. 어, 찬다. 웃긴데? 없애지 말아보셈. 오. 예. 네. 멀리 가봐, 멀리. 어, 생겼다. 오, 뭐야, 완전 멀리서도 순간이동 되네. 오. 가까이 가. 오. 오, 아, 공포범이 넘네. 오. 뭐야, 안 없애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거야, 얘? 아, 진짜요? 어머! 이러면? 이건 뭐예요? 지워봐. 그걸 실패하면은 약체화에 걸리고 그 런구 때리면 보이듯이 두근두근하면서 살인마의 본능으로 보여요. 아, 본능으로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걸 뻥 쏘면은 뭐야? 발상! 어, 계속 나와. 어, 뭐야? 왜 이렇게 멀리 나가지? 약간 투사체가 힘들어서 그런가? 어, 뭐야? 이거 또 생겼다. 약간 이렇게 바닥에다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맞았다. 한 번 가면 되고. 에이. 에이. 뭐야? 이 상태에서 맞으면 다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이걸 또 맞으면 되는데 지금 풀렸잖아요. 네, 풀렸어요. 이게 그 고패 관음하듯이 나랑 마주쳐가지고 범위 안에 들어오면 해제가 된다던데? 아, 그러면 맞고 여기서 이렇게 맞고. 이, 뭐야? 멀리 가봐요. 멀리 가봐요, 명근. 예. 머리 멀리 가면 안 풀리지 않나 저게? 오, 안 풀리는 듯? 원래가 안 풀리는 거지. 예, 악화가 안 풀려요. 악화 약화?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런가 봐요. 홀리쉿. 와, 여기도 토템이 뜨네. 가까이 가봐요, 방금. 어떻게 해야 풀리는 거지, 저게? 어디? 어, 맞아. 여기? 그냥 나가는 있으면 길이 풀리는... 없는데? 와, 여기 올라갈 수 있네. 와, 어디 갔어? 이거 순간이동 범위가... 힘음이 안 들려. 뭐야, 그냥 무제한이구나. 하면 알람 가요? 오, 맞다. 무력화에 실패하면 알람이 감. 아, 그냥 하면 안 오고? 네. 영광님 왜 안 줄어들지? 이게 그러니까 어떤 개념인지. 그러니까 살인마를 목격을 하면 풀린다는 건데. 왜? 아, 뭐야 이거? 저랑 눈싸움 해야 된대요. 저를 마주보고 눈싸움 해야 저게 풀리나봐, 약체화가. 완전 마주쳐야 된다고? 이렇게 아래로 쏴야 되네? 그러네, 약간 아래로 쏴야 되는구나. 눈싸움에. 아, 마주치지 마, 눈 마주치지 마. 따라오면 죽여버려. 뭐야, 안 됐어. 몸에 부딪히진 않네. 무조건 바닥. 이미 풀렸어, 이미 풀렸어. 눈싸움 그만해. 아, 풀렸어. 아, 그러면 근데 맞고 만약 이렇게 도망갈 때면 그 뒤 안 보고 도망가면? 아, 안 떨어진다. 고성님을 안 보면 안 떨어져. 이거 능력 두 대 맞으면 누워요, 이렇게. 오페네, 완전. 그거 뒤 봐줘야 되네. 야, 뒤에 보면서 뛰어가면 풀리나? 네. 아, 그래. 그런 것 같은데? 저기도 되나? 아니, 배떼지 영정이가 있어요. 그니까. 징그러. 아, 무조건 뒤를 봐야 된대, 얘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 오. 바운드 되는 거 봐. 어디가 조금 크긴 한데 애매하다, 이거. 근데 잘 안 튕김. 이걸 연습해야겠는데. 이렇게 하고 아오. 눈을 마주치고 걸음 쳐다봐 쳐다봐 보지마 보지마 백스텝을 따라가 백스텝을 따라가 아이씨 미쳤다 걷는가 봐 그래도 줄어드는데? 그래요? 어 이래도 줄어들어요 아 그냥 나를 보면 되는 건가 보다 내가 봐야 되나 봐 내 기준인가 봐 아오 머리가 너무 작아서 어디 위치인지 모르겠어 어 근데 진짜 소두다 잠깐만 이거 했을 때도 4.6인가? 아니 나 느려지네 조금 느려지는 듯? 어 느려지는 것 같아. 되게 금방 쏘지네. 그럼 여기서 판자 심리전 할 때 이렇게 던지면 되는 건가? 뛰면? 아, 홀리 머리. 그러네. 쳐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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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봐. 쳐다보면 때려. 아! 아! 근데 능력에 그게 있나 딱히? 뭐야 난 왜 걸어? 어차피 즉쳐도 봐야 되니까요. 아 맞네. 발정기도 좀 돌려보실래요? 턱 좀 보게. 기도 좀 쓰면 안 되나요? 야 기도, 기도 보러 갈까요? 예. 아니 몸땡이가 우와. 거의 햄죽짝이네. 순간이 짜놨어. 어 어디더라? 아 어제 큰 집. 여기. 이게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기. 여기가. 여깄다. 안녕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아 여기. 어, 난 왜 안 돼? 여기가 기도하는 데 여기. 어디? 아, 여기예요? 아, 이렇게 아, 뭐야? 뭐야, 비켜. 나도 할래. 쌤. 아, 이러고 있어야 돼, 2분 동안? 진짜 개빠다. 근데 이제 두 명이서 하면은 좀 빨라지죠. 이게 200%예요. 이게 빠른 거야? 오 마이 갓. 50%만 올라간 거 아니야? 아, 둘 다 기도폭이구나. 그럼 200%네. 네. 근데 이제 한 4분의 1 참. 미쳤다. 근데 추격이 안 뜬다. 절대 안 써. 그러네? 추격이 안 뜨네. 저희가 가만히 있어서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걸면 추격 안 생기잖아요. 오, 생긴 거 봐. 시간 낭비. 오, 극혐 생긴 거 봐.
못생김. 근데 계속 보니까 좀 웃김. 근데 머리 진짜 조그만. 그래서 이게 구조물 때문에 머리만 보이면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저렇게 점점 강화돼. 기도가 막 강화돼. 오, 그렇네. 그러면 처음에 기도를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가 치료. 막 엄청 빠른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네 명이서 해야 그나마 할만하겠는데? 힐도 아마 식물학이 있어야 될걸요? 아 식물학을 발전기. 발전이 15% 돌아갔네. 아 근데 꼴랑 이거 돌리자고 저... 너무 낭비 아니야? 아, 발전기 전부 다 15%가 그거 되는. 네 전체 발전기가 15%가 네, 돌아가는 거. 전부 다긴 한데. 개똥 쓰레기. 잘 모르겠군. 어? 왜 오라가 보이지? 이거 잠깐만. 요쪽에 있잖아요 지금 얌님이. 네. 내가 여기다가 한번 포 쏴봐야겠다. 맞나? 맞네. 일단 맞음. 발중이가 관통돼서 맞는다고? 궁금해요. 여기 환자 뒤에 있어도 맞는지. 여기 동상님이 여기다 쏘면 여기서 맞는지. 여기다 한번 쏴볼까? 어 뭐야? 에? 튕겼어 절로. 잠깐만요. 앞에다 쏘라고? 네. 원이라서 그게 되는지 궁금해. 나도 에이 나 좀 짧다. 안 걸렸네. 좀 짧은데 환자에다 쏜 맞나? 그냥 튕기네. 살짝 빠지네. 잘 안 되긴 하겠다. 돌 약간 이렇게 돌면서 대충 바닥에다 이렇게 때리면은 이 정도는 맞는데 가까이서 해야겠네. 근데 그 뒤가 맞아. 발전기 뒤에서도 맞아. 네? 맞아 이건 맞아. 이거 봐. 어머 나 죽었네. 죽었다. 틀려봐. 토큰 쌓이게. 맞아. 스킬 체크 실패해보셈. 제 퍽 중에 그게 있어요. 스킬 체크에 실패하면 스택이 쌓임. 지금 9스택. 이것도 쳐줘요? 안 쳐줘요? 쳐줘요. 아 진짜? 쳐줘요? 네. 힐 실패도 쳐줘요. 아. 모든 스킬 체크 실패. 무지랭이 최적화. 어 근데 왜 명경님은 치료 불능이 아니지? 그거 아까 냠님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냠님이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기도했는데? 그거는 같이 하면 같이 불능되는 게 아니고 아니 안 뜨는데? 처음에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뭐야 한 명만 난 기도를 못한 거야? 아니죠. 아니요 그냥 기도는 한 같이 명만 어디 있어요? 와, 그 발전기? 기도가 모두 완료가 되면은 기도폭 잠겨요. 그냥 다 네 명 다 잠김. 아 한 번밖에 못 발전기 여기 있음. 맵이 뭐 이래? 맵이 좀 이상함. 맵이 좀 조그만 거 같아요. 근데 이쪽은 엄청 넓은데요? 이쪽까지? 엄청 넓어 여기.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끝까지 있어. 근데 발전기 다 돌아가는 거 100킴 받네. 스킬 체크가 안 뜸. 그러게요. 떴다! 실패! 어 스택 쌓였다. 쌓여요? 몇 시에요? 아 되게 짧아. 12. 한 번 틀리면 3 쌓여요. 3. 헐. 그 쌓이면 뭐가 좋은? 30 쌓이고 발로 까면 30% 날라감. 와우. 뭐야 왜 내가 쏘면은 스킬 체크 터지는 소리나? 아니 우리가 틀린 거 저희가 진짜 터지. 네, 아 30이면 30초 동안 잠기나? 아니 잠기는 시간은 1초 똑같을걸요? 어 됐다 풀이다 풀. 1초 잠긴다? 아 풀이래. 더 돌려봐 한 반 돌려봐요. 아 1토큰에 1퍼 아닌가? 1토큰에 1퍼라서 30토큰에 30%걸? 잠기는 시간도 비례해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건 모르겠네요. 아 근데 순간이동 범위가 무제한인 건 좀 무섭다. 한 50 돌림. 이거 봐. 됐다 돌림. 순간이동! 어? 잠겼어. 그러네. 30토큰이면 30초 잠기네 이거. 그래 30% 날라갔어. 근데 30토큰을 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애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애랑 웬만하면은 안 모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응? 이거 그거네. 발전기 발로 차면은 발전기에 심음 옮겨가는 거. 아 맞네. 심음 나요 지금? 어? 안광 없다. 오. 안광도 없어요. 아 감지 불가능. 맞네. 맞아요. 오. 그리고 어? 다시 30초 쿨. 아 이제 끝났나? 끝남.
아, 이 살인마 계속 뭐라고 말함. 시끄러움. 약간 뭐 여기가 야, 나 왜 때려? 안 걸려. 이게 사, 이게 되게 안해 보고 있어요. 짝집이 없어요? 짝집 있을걸요? 저쪽이 짝집인 거 같은데. 어디? 어디더라? 어디? 야외라서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가 같아서. 짝집. 여기 약간 즐거움의 정원 같은 그런 스타일이야. 어디 있어? 여기 짝집이 넓은 거 같네, 여기. 어디 갔지? 공탁님 어디 감? 언제 알려 드림. 뽑은가 보다. 큰 집에다 포 쏴 드림. 아, 맞다, 맞다. 여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네, 이거 짝집이네. 네, 짝집.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짝집인데 왜 이렇게 큰 거 같지? 조금? 아니, 그런 느낌스가 있어. 근데 무슨... 약간 창틀이 좀 높은 거 같기도 하고, 그죠? 뭔가 좀 얘가 커 조그만 보여. 건가? 그런가? 여기는 약간 동상 지점이 있네? 여기도 돌기 좋다. 얘가 조그만가 봐요. 이렇게 돌면 되겠네. 창틀이 없나? 여기 토템이 다 별로다, 위치가. 너무 잘 보여, 토템. 여긴 어디까지 있는 거야? 에이! 여기가 문이구나. 엄마, 아직 직총 아니네? 아, 뭐하세? 명경님 싸워봐. 아니다, 나 누가 구했어, 그럼? 이런 거 어떻게 구해? 이거 못 가잖아. 나 누가 구했어? 어, 뭐해? 아, 뭐해? 아, 왜 때려? 소리 봐. 와, 얘 공속 들면 진짜 무섭겠다. 여기는 현생이 아닌가 봐. 저기 자동차가 날아다니는데? 어디요? 자동차가 날아다. 버그임? 저 뭐임? 어, 그러네. 자동차가 어딨어? 여기 약간 꿈속 세상 같은 건가 보네. 자동차가 어딨어? 의자가 날아다니고. 하늘에요? 네, 여기. 맵 끝에. 어떻게 맵 끝까지 갔어? 여기. 어, 그러네. 여기. 자동차 날아다니고 오. 있네. 어, 무서워. 여기 또 갈 수 있는 건가? 아, 못 가네. 나이스! 아씨. 죽어라. 와, 온몸으로 때리네. 홀리몰리. 뭐야, 이거? 아, 왜 조그만 거 같은데? 나 뭔가 오지책이 쌓였는데 뭐가 쌓인지 모르겠어요. 뭐야, 왜 따라와! 저리 가! 즉처! 대야, 맨! 뭐야! 어디 갔어? 어, 이거 사거리가 약간 이상하다. 좀 긴 느낌이다. 뭐야, 온몸으로 때리는 거 봐. 밝은 데 가서 죽일게요. 여기 좋다, 여기. 나도 즉처 보고 싶은데. 보실 수 있잖아요, 즉처 당하면. 아니, 당하는 거 말고. 뭐야? 뭐야? 홀리몰리. 어, 여기 떴다. 우와, 우와. 우와. 등에서 혓바닥 나오. 눈이랑 코랑 귀 다 뚫어줌. 쩐다. 어? 어? 왜요? 뭐야, 시체 어디가? 시체가 없어요. 시체 먹어버리나봐. 아예 못 찾네? 명경님 구상, 여기 공구통만 있는데? 어, 나는 시체가 보이는데? 아, 버그인가 보다, 그러면. 관전으로 아, 하면 보여요. 관전 버그 아니야, 오히려? 그런가? 순간이동 아, 쿨은 몇 초인 거지? 어? 그래, 애들이. 근데 이러면 얌님 즉처 못한다. 근데 환영이, 이 분신이 누워있을 땐 뭐고 서있을 땐 뭘까? 그걸 모르겠네. 누워있을 땐 그냥 텔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워있으면 텔 못타요, 그쪽으로. 이거 텔 못타요? 네, 안 됨. 애가 서있어야 됨. 개구 여기 뜨네, 아, 딱지 앞에. 랜덤 쿨이 있나? 어, 이제 됐다. 아, 이게 순간이동 쿨이 돼야 애들이 일어나나 보네. 딱집이 어디야? 여기구나. 그러네. 순간이동 쿨이 되면 일어나진다. 하이, 어. 타이! 탈출! 아, 이런 살인마군요. 쿨이다, 능력이. 아, 조금 뭔가 애매모호한데? 맞아요. 근데 잘 맞추면 무섭긴 할 듯. 일단 그 발전기 터트리는 퍽은 약간 뭐 전구나 사냥꾼의 자장가 막 이런 거 써가지고 실패 계속 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뭐 불존 이런 거 써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에도 잘 안 틀리던데.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데요. 폭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해방 정도는 괜찮을지도. 해방이 상틀이었나? 네, 때리고 나서 저걸 안 봤다. 10초 동안 5% 이동 속도 증가. 오우, 별로. 근데 저거랑 빠잔이랑 간부들이랑 들고 오면 바로 짝집에서 잡힐까? 그래서 지금 한번 우월한 신체 눈속임 해방. 나는 뭐 펑을 쓴 게 없어. 이거 들면은 거의 뭐 일방적으로 뛰어가는 것처럼 뛰어 넘는 거 아니야? 창틀? 진짜 무서울 듯? 이거 엄마 무시할 텐데? 창틀 많은 맵 없나? 창틀 많은 맵? 창틀 많은 맵? 레디? 아, 레디, 레디? 돌아야 돼. 아, 짝집 있는 걸로 해보자. 그냥 아무거나 짝집 있는 걸로. 맞아요. 그걸로 하고 또 뭐 있지? 약간 빠른 잔혹함? 빠잔. 어쨌든 한 대 쳐야 되잖아요. 그쵸. 완전 이거 이렇게 내게 되면 그냥 완전 대인전. 진짜. 어, 그럼 나도 팽프린트 한번 써봐. 극대인전이다. 극대인전. 또 있나? 저러면 발전기 다 돌아가. 없네? 그러니까. 진짜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유. 마더 크리티컬. 왔다. 아아. 왔다. 그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김연경님이 지금 엄크가 응? 뜨셔가지고 마이크를 끄셨습니다. 어? 맞아요. 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소리가 들렸나? 네. 아하. 뭔가 무슨 다른 소리가 나긴 했어요. 아. 잠깐만요. 아, 준비. 맵퍼링 아, 맵 저거 안 썼다. 쓰지 않을까요? 창틀 있는 맵, 짝집 있는 맵, 에라 모르겠다 오르몬드. 헐. 됐나? 너무 하얘서 잘 안 보일 것 같아. 오르몬드 설정 됐나? 좀 귀엽게 생김. 어? 아, 네, 좀 브금도 좀 극혐이고. 얘 따라오면 좀 얘가 만약에 그 뭐죠? 감지 불가능 상태로 오면은 개깜짝 놀랄 것 같은데. 어, 근데 그건 좀 무서울 듯.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 얘가 또 감지 불가능 퍽이 있어서. 감지 불가능 세트라서. 이름 미지의 존. 이름이 왜 이래? 미존이야, 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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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존. 귀엽다. 미지의 존재야. 미존 씨. 얘네가 무슨 또 오리지널 살인마를 그래도 잘 내놨다. 생긴 거 이 정도면 만족스러워. 어? 이래야지. 뭐야? 오르몬드 했는데 여기 걸림. 뭐야? 뭐야? 오르몬드 안 나오. 레디하고 눌러서 그런가 봐요. 버그다 버그야. 짝집. 아무나 와 보세요. 짝집 한번 저랑 들어 봅시다. 진짜로. 진짜 도는 걸로 한번. 진짜로. 어, 소리 무서워. 근데 여기 없네. 아우디야. 근데 아우디에서 와, 보임. 아우디야. 아니 시작한다 봐. 아니잖아요. 근데 아우. 됐다 이제. 여기서 빠잔으로 이속 증가한 다음에 넘고 상태를 넘고 도도도도 걸어간다. 바로 잡히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반부줄 누가 사기. 오바래. 근데 이거 근데 빨리 이게 지금 우월한 신체를 안 쓴 거거든요? 이번에 아, 우월한 신체가 해보자. 전제 조건이 뭔데요? 우월한 신체 생존자가 상태를 넘어야 돼요. 아 생존자가 상태를 넘으면은 나 해볼래. 그럼 엄청 빨라지. 그 다음 거 그냥 슈우 넘어가. 그럼 이거 어떡함? 이 판자 어떡함? 그쪽으로 넘지 말고 창틀 넘어보죠. 창틀 넘고? 된 건가? 됐어요? 와 지존 빠름! 아 나 궁금하네. 못 봤네. 이렇게 지존 빨리 넘을 수 있는 건가? 안 부게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답 없긴 하다. 이거 어디감? 이제? 우원한 신체가 언제 한번 발동되는 거지? 근데 해방은 좀 짧은데? 네, 좀 짧은 것 같아. 근데 한 번? 한두 번? 아, 이거 안 맞는 거 봐, 극혐. 그럼 능력을 해볼게. 안녕하세요. 맞았다. 어, 맞았다. 이 정도도 맞네? 이게 범위가. 약간 이렇게 있었는데. 나 쳐다보지 마! 네!
근데 가까이 있으면 안 쳐다봐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이게 짜잔. 기도했어? 저 기도 중에. 아, 생각보다 기도가 근데 이거 네. 기도할 때 오라가 보여요. 같은 팀만 보여. 같은 팀만. 진짜 신기하다. 맞아. 알라님으로 와봐요. 네. 치료가 빨라지나? 해주세요. 그냥 자가치료보다 빠를걸요? 히토락을 디디메스. 아오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오지에서만 힘들어. 아오지에서. 아, 그래요? 그거는 그냥 보셈. 식물학 킬인데? 맞고라고요? 공장님 큰 집에 있어요. 아, 아니다. 얌님을 데리고 와야겠다. 그럼 되겠다. 근데 저게 남힐도 적용이 돼요? 모르겠어요. 자기 치료만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자기 저는 치료 아니에요? 치료 불능이라서. 아잔. 아. 이 상태에서 때리고 창틀을 넘으면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이속 증가. 가보자. 오 빠르네 빠르네. 에오디 큰 집. 창틀 빠잔. 한번 아오디? 원거리 공격포. 와 못 생겼어. 어 맞았어. 못 생겼대. 이렇게 할 거면 근손 에드온도 나쁘지 않을지도. 근육 손상. 네. 괜찮을 것 같아. 약간 방구야 뭐야. 여기서도 치료가 되나? 어 여기서도 치료가 되네. 여기부터 아오지인가 봐요. 똑같은 이거 그냥 식물학 킬 같기도 하고. 그래. 아니다요. 어 여긴 별로... 안 되네. 별로 빠른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어, 여기서부터 됐네. 오딘 힐만인가 봐요. 어, 굳이 아오지 힐을 아오지. 들고 와야 되나 싶어. 그니까 부상 없으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너무 느린데요. 여기 돌아보면 안 돼요, 봉장님? 어디 어디요? 큰 집. 오케이 오케이. 큰 집 큰 집. 여기서 갑니다.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맞... 아니 나 뱅크 빠졌네. 어 소리 무서워. 뱅크 이거 뭐야 봉탕님이야? 자 그런데 저겠습니까? 진짜였네. 아니 그건 줄 알았어요. 마네킹. 아, 이거 누군데 이거 지금 돌리고 있는 거 누군데? 이명경님. 아, 응? 어디 돌아? 여기 문 부숴봐요 봉탕님. 문 부숴보라고? 네 일단 원래는 문 부수고 시작하잖아. 걸음걸이 왜 저래. 약간 큰지? 목을 못 가누는데? 막 무서워. 머리가 훌렁훌렁거려. 아니 생긴 게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순간이동 했으면 되지 않나? 맞아요 순간이동 하면 되죠. 아! 뭐야? 넘고 넘고 와 넘는 거 봐. 넘고 넘고 빠르다. 확실히 추격이 빠르네. 이 우울은 진짜 계속 발동돼 있는 건가? 계속 발동돼요? 이 시간 안에 쿨 동안에 계속되는 건가 보네. 나갈 때 한 번? 아이고 뭐야. 능력을 딱 쓰고 하면 되지 않을까? 멀리서 넘을 때 능력을 이렇게 건... 근데 능력 재생 시간이 너무 길다. 근데 능력을 안 쓰면 너무 그냥 뚜벅이 같기도 하고. 어 능력 안 쓰면 너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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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갑자기 이렇게 생긴 뚜벅이. 와 이거 이펙트 진짜 빨라. 아니 넘을 때 다리가 너무 조신한 거 아니야? 어, 왜 나도 볼래 넘어봐요 박사님. 넘을 때 안짱다리로 넘는데요? 걸을 때도 안짱다리. 근데 이 안짱임. 오, 오. 뒤로 뒤로 뒷모습이 어, 너무 진짜 웃기. 배에 엉덩이 있다. 아 환영이면 이렇게 통과되는구나. 네 환영은 통과돼. 아. 창틀 쓸 때 맞추기 쉬워요? 창틀 넘을 땐 그냥 던지면 맞을 듯? 맞추기 쉬울 것 같은데. 넘어볼까요? 근데 약체화 상태만 되는 거면 별 의미가 없는데. 우와, 이게 진짜. 금방 풀려. 야... 내가 뒤를 본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근데 뒤 못 보는 사람이 어딨나 이 게임 하면서. 어? 있을지도. 어 깜짝아. 모임. 순간이동. 얘 순간이동이에요 여기로. 어 얘 무서워. 버거를 길게 해주는 애들도 있어요? 어 이게 어떤 걸요? 이 약화? 약체화? 약상태를 길게 좀 하는 거. 그건 모르겠네. 그거랑 근손 쓰면 할만할 것 같기도. 이건 안 맞나? 거리가 좀 짧았나? 이게 만약에 가운데 던져도 맞는 거면은 좀 좋을지도. 안 맞나? 변경키 약간 끝에 다음에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네요. 우와! 너
있어요. 능력으로 능력으로 맞추고 싶다. 무서워. 나 실명이라 안 보여. 잠깐만 능력을 여기서 여기서 한번 이 판자 맞춰봐요. 어 여기 있다. 어 뭐야? 판자를 튕겨서 뒤로 날라가. 아 그럼. 바닥을 맞춰야 되는 거. 이거 아무지 해발 같다. 이거 고수가 필요하네 이제. 힐 왜 안 돼? 한번 튕기네 이렇게. 안 들고 왔나? 나 왜 힐 안 되지? 여기서? 아 이렇게 여기서 된다. 이렇게? 어 맞았다. 아 이거 진짜 무슨 곡사포. 이제는 또 이지랄도 해야 되네. 이지랄. 맞고. 아! 이렇게 높네. 아이고. 근데 연타로 높이기는 쉬울 것 같지 무섭다. 않아. 애매하다. 이거 실명은 왜 걸리는 거예요? 그 에드온이에요, 에드온. 아. 그 아마 그 분신 해제하거나 뭐 하면은 그걸 걸릴 걸. 얘 가까이만 가도 탈진 떠요. 아, 그 근처에 가면 그냥 뜨는 건가 보다. 네, 근처에만 가도 무조건 탈진 막 떠요. 한국을 쳐다봐야 풀린다고요? 쏘아보지 마! 어디가! 쳐다봐! 도망간다! 쳐다봐! 어디 갔어? 쳐다봐! 근데 이거 근거리 맞추는 게 더 빡세. 아, 이렇게 내려가는 건가? 이러면 차라리 불리하지롱.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분신 없애는 거구나. 근데 이거 이펙트 진짜 무서워요. 아니, 나 이렇게 발 밑에다 그냥 이렇게 써야 되나? 안 맞아, 이것도! 안 맞았어! 내가 맞아서 그런가? 아니 아니 이게 안 맞아. 맞던데? 완전 그냥 발 밑에다가 던져야 되는데 안 맞았어. 근데 생각보다 범위는 좀 큰 것 같긴 한데 나가는 게 잘 안 나가는 거야. 이제 발밑 최대지. 발밑 최대를 해야 여기네. 여기까지 다 와요? 거기까지 되죠. 더 멀리도 됨. 오. 아, 근데 얘 때문에 탈진 걸리고 그거 하는 건 좋긴 하다. 근데 이 아 뭐야? 이 정도? 이 환영 생기는 기준은 뭐예요? 그냥 쿨. 쿨 쿨마다 자동으로. 아, 그냥 쿨마다 거예요? 내 자리에 제가 있던 자리에 생김. 아... 그래서 안 없애면 쟤도 지금 아직도 있어. 저 무한으로. 맞아 무한이에요 그냥. 그리고 사 그 순간이동 아, 사거리도 무한이에요. 맞아. 그 능력은 좀 좋다. 근데 없애다가 가면 무조건 실패하면은 아. 이거 약체화 걸리고 그리고 살인마한테 알림감. 순간이동을 해도 안 없어지는군요. 무조건 없애야 되는 것 같아. 이건 좀 귀찮을지도. 꽤나 오래 걸리. 되게 맞아요. 높게 쏴볼까? 여기까지 가네. 여러분들이 실험해보고 싶은 퍽 없으니까? 짝심 한번 다시 돌아볼래요? 할진이야. 알로아님이 그럽니다. 알로아님이 안 다쳤으니까. 네. 여기서 시작. 예. 너무 못생겼어. 아! 안 맞네 이거. 오. 일단 때리고 시작을 해야 뭔가 활동이 되니. 뭐야 이거 다친 놈들 때문에 소리가 엇갈려. 어디야? 왔다. 넘고. 오 빨라 빨라. 근데 이름 죽어야 돼. 빠르긴 오, 빨라. 맨블즈. 어 진짜 빨라. 판자 내려버려. 할 수가 없어. 죽는 게 바로 죽긴 한다. 판자 없으면. 아 더러워. 더럽다니. 마주보지 마 마주보지 마. 아, 설마 여기로도 돼? 절대 쳐다봐. 안 되네. 어? 될 것 같은데 아닌가? 그 생존자를 하면 게이지가 떠요? 네. 약체와 게이지가? 아 비켜 비켜. 게이지가 떠요. 무서워 무서워. 떨어지는 게 안 탈석 안 돼. 어 된다 여기서 된다. 어 안 맞네. 이 관통은 안 되나 보네. 아니 방금 맞았어요. 아니에요? 사라지고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사라지고 맞은 거예요? 네 이러고 됨. 어? 뭐야 누가 어? 캐빈에서 나왔어. 관통이 된다고? 관통 돼요. 그러면 어 잠깐만 되는 건 좀 사기인데? 여기서 있어볼래요 여러분들. 여기 건데. 여기 여 구석에 여기 약간 그 기준이 저거 아닌가? 여기서 있어봐 여기 여기요? 자 안에서 여기다 쏴볼 테니까 상태만 되지 않을까? 아, 상태 아닐까? 역관통은 안 돼 안 돼 좀 더 가까이 쏴볼 수 있나? 잠깐만 쿨 쿨 아니면 제가 여기서 볼게요. 어디? 여기
그냥 여기까지 바로... 튀기던데 이펙트가. 잠깐만. 뺀다. 어 되네. 맞아. 보인? 폴리. 이건 좀 사기 미쳤다. 이건 좀 구조물 통과가 보인? 되네. 바위는 잘 안 맞던데. 바위는 튕겨서 그런가? 바닥에 쏘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군형이 있어야 되나 봐. 좀 얇은. 일단 여기도 해보시. 여기 맞네. 옆에 창틀 얇은 구조물 있는 거. 어디야 여기요? 네. 저 여기 써볼게요. 내가 여기서 써봐야겠다. 어 맞아. 맞네. 뭐야 이 뭐야 이 사기. 뭐야 이건 좀 좋은데? 어? 이걸로 그냥 세척해도 되겠다 대충. 이것도 사겠네. 어차피 생존자를 대기하는 위치 똑같아가지고. 맞아요. 짝짓 대각선에 있으면 무조건 이거 던지면 되겠네. 그럼 들어가다가 여기서. 어, 근데 여기는 어, 캐비넷 맞았다, 캐비넷 지금. 때문에 구석탱이 끝에 던져야 돼 무슨. 청소기. 대기 타고 있으면. 구석탱이 청소기 무슨 동전 꺼내듯이 던져. 어 맞았어. 와 근데 짝짓에서 할 땐 괜찮을 것 같다. 저러고 어... 저걸로 바로 넘어가지고 거기 때리면 그냥 잡을 것 같은데. 아예. 와 이거. 아 통과되는 건 좀 분신인 신기하다. 척? 그러게 분신인 척도 되겠네. 가만히 서 있으면 모르잖아. 근데 그러기엔 안광이 안광이 보임. 그 감지불가는 낀 다음에 이만 아. 근데 분신은 하얀색으로 아 하얀색으로 오라가 보여요. 보여요. 아 오라가 보여. 네. 그 기창 낀 것처럼 가까이 가면 투명해지. 아니면 여기 여기 서 있어 볼래요 여기? 저 서 있는데? 그건 안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두껍나 이건? 잠깐만. 이건 너무 두껍지 않나? 어? 맞았어. 맞아. 터치를 쉽게. 이건 좀 얇은 데다 쏘면 되네. 얇은 데다. 아. 대박. 그러니까 구조물 돌 때 이렇게 구조물 돌다가 그냥 이렇게 빡 던지면은 대기 타다 맞을 수도 있겠네. 근데 좀 능력이 짧아가지고 유지 시간이. 그건 맞지. 근데 좀 이렇게 두꺼운 구조물에서는 또 안 되겠다. 얇은 나무 정도, 얇은 구조물에서는 다 맞지. 근데 이렇게 튕길 수 있다며 이렇게. 이렇게 튕길 수 있어. 튕기는 거 뭐야? 컨트롤이 좀 어렵지 않나? 이건 좀 고요해야겠는 걸? 판자 내리면은 그 판자 내린 거에도 튕기더라고. 아 진짜요? 판자 이거 내려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쏘면 더 튕겨. 어? 저 뒤로 튕겨나가. 튕겨나간 거야? 다시 보세요. 어 그러네. 아, 여기 까맣게 된다. 근데 오히려 이 위 나무에다 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잠깐만. 튕기지 않을까요? 뭐야 일로 튕기네? 뭐야 밑으로 내려간다. 아 튕기네. 내려오네. 와 이거 이 살인마도 고이면 좀 재밌을 지도. 그러니까 고이면 오. 재밌을 것 같은데. 바운드. 통과되는 게 너무 에바다. 어이? 이렇게 하면 맞추기. 어? 뭐야 맞았어. 이게 터질 때 아니고 그 연기에 뒤늦게 맞아도 맞는 판정이네. 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멀리 나가. 이건 아니야. 최대 밑으로 내려도 여기서 지금 짝짓 구석 정도 범위? 이렇게 이게 최소 범위. 헐 최대 범위는 방금 저기 벽 뒤 언덕 위도 갈 것 같은데? 우와 봐봐 언덕 넘어가네. 넘어갔다 언덕 넘어갔어. 와 벽 통과되는 게 좋다. 이런 거 고인물들 또 환장할 진짜. 만한 저건데? 어, 여기도 맞네? 오, 어쨌든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벽을 다 통과한다. 재밌다. 신기한 살인마네. 이런 살인마네. 난이도가 너무 높은 살인마 같아요. 쭉 보여야 되는 살인마. 안 쓰면 진짜 그냥 뚜벅이라서. 맞아. 그냥 해그하지 이럴 거면. 그냥 가끔씩 뚜벅이라. 오. 맞췄다. 이런 데선 좋겠다. 이런 낮은 구조물이랑 얇은 구조물에서는 높아도 높아도 맞잖아요. 그러게. 이런 데다가 쏘면 맞던데.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딱 갈고리 캠핑하다가 구조할 때 여기서가 투하. 둘 다 맞겠네. 진짜 극혐이다. 진짜 극혐. 애드온 잘 되는 게 중요하겠다 이거. 짜잔.
맞았어. 쳐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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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쳐다봐,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쳐다봐, 쳐다봐. 이 쿨이 더 짧네. 아래다 쏜 거 아닌가? 네, 그냥 여기 벽에다 쐈어. 그죠? 여기다 그냥. 근데 방금은 좀 터지던데, 이건 튕겼네. 이 정도에선 맞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어, 맞네. 야, 요런 밑에가 약간 이렇게 생긴 벽이면 바로 터지네. 아니 딱히 숨어있을 때가 캐빈이 밖에 없는데요? 캐빈에 설마 안 해도? 아니겠지? 에이 설마 진짜 사기 그러면. 아 캐빈에서는 안 맞네요. 어, 아니, 사기는 아니었고 짝집이 되는 게 사기다. 맞다. 뭐 구석탱이 되는 거? 에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맞아 에바야. 야. 근데 이거 안 쳐다봐도 게이지가 내려가긴 해요 나중에? 안 내려가잖아요? 아니요 안 내려가더라고요. 아니 안 내려가? 아까 봉탁님이 멀어져서 봤는데 안 내려가더라고요. 아 명경님 지금 멀리 있는 거죠? 네 저 아직 거리가 좀 되면 내가 쳐다봐도 안 떨어지던데? 그렇구나. 이 정도 사거리 이게 그 정도 소음이 내에서 떨어지는 이거 들고 있으면 느려지긴 하는 거지? 왜 안 느려지는 건가? 조금 느려진 것 같아 보이네. 약간 느려진 것 같기도 하고 빼면? 지금 든 거예요? 이게 든 거. 이게 든 거지. 어 약간 느려지는 게 4.4가 되나 본데 어. 4.6에서 거의 살짝 비슷한데요? 내려지는 느낌? 4.4까지 내려지는 거면 나쁘지 않은데? 아닌가? 그냥 걸음이 달라져서 기분 탓인가? 잠깐만 4.6이 만약 진짜 계속 유지되면 개사기인데? 그럼 개사기지. 따라가보자. 뭐 이게 4.4야 4.6야 4.4인 거 같아. 아니 4.4보다 더 느려지는 거 같은데 안 좁혀지는데 생존자나? 거리가? 이거 안 좁혀지잖아 잘. 4.2? 총구 총들 때 각도 저거 들 때 비슷하지 않을까요? 떨어지는 것만큼? 매매 택틱 들고 있을 때? 에이? 근데 퍽이 좀 퍽이 별론디? 얘 먹을 뭐 들어야 돼? 완전 대인전? 대인전 만들어야 되나? 그냥 풀렸네. 얘 퍽을 쓸 거면 쳐다봐서.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우리 땅. 에이. 야 근데 뭐지? 왜 늦게 놓았지? 맞았는데. 그러니까 맞는 그게 즉발이 아니고 약간 그 연기에 아, 퐁 하고 맞아야 돼. 터지는 건가? 아. 근데 신캐 귀여워서 좋아해요. 네? 귀엽게 생겼어. 아니 걔 말고요. 아 생존자요? 네. 걔 말고요. 오케이. 맞아 생존자 예뻐. 이번엔 제가 생존자 한번 해보죠. 벽 통과되는 거 실험해봤다. 아 이게 구조물 관통이라는 거는 조금 매섭긴 하네. 네, 그리고 아까 돌 때 다 맞던데요? 그럼 에드온의 그 이상한 이 포 쏘는 에드온을 들면은 있나? 잠깐만. 이 약화된 상태로 시작하는 것도 살인만 안 만나면 그냥 무한 약화돼 있네. 맞아요. 그럼 그러다가 거미가 안 들어가면 안 풀려요. 그러다가 원거리에서 포 한 대 빡 맞으면 그냥 누워버리겠네. 다치겠네. 근데 약간 될까 그렇게? 안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대부분 다 무슨 순간 이동하고 나면 뭐 다 이런 거야. 반동력 늘려주는 거 있다. 반동력이면 그 튕기는 거 말하는 건가? 두 배로 더 크게 튕기게. 탈진, 실명. 아 이런 것도 있다. 그 침 맞으면은 30초 치료 불가. 30초 치료 불가. 그 다음에 조사기 못 쓰겠네. 생존자가 약화 상태에 약화가 되면 다음 분신 생길 때까지 쿨타임 감소도 있네. 뭐야? 발전기 수리. 제일 좋은 듯? 이건 또 뭐야? 발전기 수리 완료하면은 감염되는 것도 있네요. 발전기 완료하면 약화되는 거. 애매하다. 판자 또는 부서지기 쉬운 문에 손상시키면 다음 환영 스폰 시간까지 50% 감소. 이건 뭐야? 그건 괜찮을지도. 어?
비행 중인, 그러니까 침을 퇴하는 침이 비행 중인 걸 맞으면 탈진 걸리는 것도 있네. 이건 좀 별로.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이제 침 뱉으면은 터지기 전에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침 덩어리. 아. 그 덩어리에 맞으면 탈진. 뭐야? 이건 뭐야? 환영과 탈진이 제일 짱이야. 뭐야, 이거 개 좋은 거 아니야? 생존자가, 아 내가 닿는 건가? 환영과 닿는 순간 그 폭발하는 거 폭발한다던데, 환영이? 응? 뭐지 이거? 근데 무슨 말이지? 환영과 닿는 순간 그 벙 터지는 게 터진다는 건데? UVX가 내가 침 뱉는 게 UVX야. 환영이랑 닿는 순간 약화? 약화? 그거 된다는 소린가? 아, 발파구역 발동인 거 보니까 침 터질 때처럼 환영이랑 닿으면은 그게 터진다는 거 같은데? 아, 말이 어려워. 환영과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면 이를 통해 환영을 없앨 수 있다. 뭐지? 그 다음에 생존자에게 드러난 환영의 오라범위 감소, 근육 손상. 이게 인지 불가능. 인지 불가능도 있네. 환영의 오라범위에 들어가면 인지 불가능.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존자가 미지의 존재와의 눈싸움에 성공하면 3초 동안 살인마의 본능을 획득. 눈싸움 하면 걸리네. 그 저 뭐야, 고패처럼 나 쳐다보면은 살인마의 본능 가는 거네. 이것도 좋을 듯. 아. 이거 뭐야? 약화된 상태에서 생존자들이 환영을 무력화시키면 심각한 부상에 걸린다. 저거네. 인내 터지는 거네. 인내라고? 인내 터지는 거. 아, 부상당한 생존자. 네, 약화가 되어 있. 약화된 부상당한 생존자. 좀 애매한 듯. 애매한데? 발파 구역에 타격을 입으면 20초 인지 불가능. UVX 차지 중에는 피용덩이가 밝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애매하고요. 이게 뭐야? 아, 완충된다. 순간이동 이동속도 50% 빠르게 완충. 뭘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저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저거랑 아까 그 노돈이랑 탈진 보돈이랑. 헐, 아 이 빨돈이 그거네. 그 분신도 안광 생김. 헐. 공포범이랑. 헐, 미친 거 아니야? 그건 좀 헷갈리겠다. 이거는 정신 하나도 없겠네.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네, 이 빨돈 들면. 근데 몽타니 생존자 한다면서요. 아 그러네요? 별게 다 있네. 좋습니다. 아무나 한 명 해보셈. 아무나 보내주셈. 내가 못 보냄. 근데 테스업에서는 다시 아이디랑 캐릭터가 이름이 작아졌다. 재밌겠다. 폰트가. 그러네. 난 이게 더 좋은데. 미지의 존재. 이 캐릭터 어딨어? 아 여깄다. 미존. 공장님 좀 찍어야 될.. 아니구나 한거 없구나. 네. 그림자의 힘. 식물학. 공장님 채팅 봐보세요. 응? 뭘 봐요? 채팅. 왜요? 저도 끼워주세요. 예. 안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람? 아 들어왔다. 뭐야? 에드온 뭐 써볼까요? 빨드온. 그거 써보세요. 안광 생기는 아, 빨드온 두 번째 거. 예, 그거. 핏빛 OSS 보고서. 그게 극혐이야. 오. 그게 개극혐인 아,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별게 다 있네. 오. 오 예쁘다. 맞아요. 윤진이 닮음. 윤진이 약간 약간 태페 버전. 태페미.
하지만 이렇게 흑마술에 미친 애들 이거 못 씁니다. 어? 우와. 디코에 강아지랑 고양이랑 토끼랑 곰 있어요. 그렇네. 그러네. 그러네. 동물 농장이네. 사람이 어? 한 명밖에 없네. 레디해 보십시오. 들어가 봅시다. 거기. 아 그러면 이게 기도 거미줄치기라는 퍽인 거 보니까 앞으로 기도 퍽이 엄청 나올 건가 보다. 아 뭐 이런 게 생길 건가 보네. 주술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런 가능성이 개념. 있다던데요. 신개념. 신기해. 재밌겠는데. 귀찮게 하겠다. 하지만 이번 기도 개쓰레기. 진짜 이번 기도 개똥쓰레기. 맵 군데군데 있는 거 아니면 모를까. 맞아. 트롤 퍽들 듯. 근데 컨버스 신고 있네. 오 그러네. 오. 진짜 안 어울리. 내 신발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이거는 기도 효과를 바꿔줘야 돼. 뭐 발전기 속도를 빨라지게 해주던지. 오. 전체 버프로. 아니면 좀 더 많이 돌아가든가. 그거 좋다. 아니면 뭐 사리마한테 디버프를 잠깐 걸던가 뭐. 기도 위치도 호재처럼 그냥 맵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오지 고정이라서. 그니까요. 아니면 살인마가 호재처럼 끌 수 있게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맞아. 지우고 오르먼드 발전기 속도 빠르게 해줘. 이거 핑크색 그리지도 있잖아. 우리 4인기도 한번 해보자. 얼마나 빠른지. 아 오케이. 아오지 큰 집. 오게 오게 모여라. 어우 어디 돌아? 심장 소리 예쁘다. 왜 이러? 마음에 들어. 여기다. 어 극혐이네. 뛰어오는 거 극혐이라니. 사람한테 말이 심하시네. 누구 사람 아니잖아요. 알로하니. 맞아요. 어 그리고 이건 뭐죠? 아홉 시 퍽에 토큰 차는 거 뭐더라? 징그러워. 징그러워. 잠깐만.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진짜 킹 받는다. 다 해봐. 아, 다 해봐.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오 빨라 빨라. 내 차는 빠르네. 진짜 느린데. 아 그만하세. 왜요? 저리 가세. 차례만 저리 가. 왜요? 초상화 예쁘다. 아 뭐야? 어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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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저기요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기도 중이잖아요. 아 진짜 기도 중인데 진짜. 이거 나도 이거 써보고. 아오지에서 토큰 차는 거는 뭐더라? 오. 와. 뭐야 나야? 아 이스불 또 나야? 이리 와봐. 나한테 이리 와봐. 마음 봐. 아 봉탕님이구나. 이리 와봐. 다친 사람. 먼저 시작한 사람이 아, 되는 뭐야.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자가치료 식물학이랑 똑같은데? 어. 이거 그냥 자일만 되는 거 같아요. 아 자가치료만 맞아. 4일만 되는 거 같던데? 아 무력화 해버리기. 안 빨라해. 뭐야 이게 진짜임? 이게 무력화하다네. 뭐가 진짜임? 방금 무력화한 건 가짜고 그 옆에 제가 있었어요. 아 지점 무서워. 미쳤나. 이거 그 빨돈 든 거죠? 아 네 들었어요. 이거 재밌다. 또 멀리에 환영해봐요. 아니면 여기에 해놓고 딴 데 가보실? 아, 안광은 안 생기는데? 15%가 여기 환영했어요. 환영이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이게 환영. 우와. 뭐야? 이도에서 모든 발전기 15%. 근데 이게 다 브랜뉴처럼 되는 거임? 아니 브랜뉴 제가 쓴 건데요. 아 오케이 오케이. 브랜뉴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발전기가 다 15%가 돌아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브랜뉴가 돼 있어가지고. 멀리 가듯이? 아 나 쳐다봐야 돼. 어디 있어? 저 맞아? 공포범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꺾였는데. 공포 범위도 없고 안광도 없는데. 기존 징그러워. 아니 잘못 낀 거 아니요? 그러니까 OS 뭐시기 아니에요? 아니 OS. 두 번째 빨도온인데. 오른가? 모르겠네요. 두 번째 빨도온인데. 이건 뭐야? 오 빨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런 거 생겼어? 이거 뭐지? 이런 게 원래 있었나? 뭐요? 여기 무슨 갑자기 감지 불가능돼. 불빛의 마크가. 감지 아 진짜 이상하다. 됐어. 걸어다니는 거. 와 이거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다. 가만히 있어 봐요. 왜 감지 불가능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오르몬드 그 잡채인데? 아 발전기 찼나? 아, 발전기 제가 기도해서 찼다. 치료 불가 걸렸어. 발전기 찼다고? 그 찬 발전기가 안 보이네요. 그 발전기 그 발전기 퍽 낀 거야 저게. 맞아 맞아. 발전기 퍽 꼈어요. 이거 무력화. 무력화하지 말아보자. 말아보자. 이거 개수가 말아보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 맞추기 어렵다. 네, 무한이 아니. 아 그래요? 네. 몇 개예요? 뭘로? 그건 안 써있던데.
뭐가요? 아, 안 써 있어. 안 써 있어. 아이고, 환영 개수? 안 써 있어. 어, 근데 그 이거 우리 오토큰 이거 펑 뭐지? 한마디 할게요. 어? 저 뭐더라? 정화의 돈 들었네. 발정이 돌리면 감염되는 거. 맞아요. 그 나한테 근데 보라색으로 뭐가 보이네? 뭐지 이거? 죽이려던 게 아니었는데. 죽이려던 게 아니야. 걸어 걸어. 걸어 걸어. 직차 들고 오셨나? 네. 들고 오셨나? 쳐다봐 쳐다봐. 뭐야 누가 손전등을? 아 이게 풀릴 땐 이렇게 풀리는구나. 왜 때려 왜 때려? 길막해 길막해. 길막하니까 이거 누구야? 길막해.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거 누구야? 어 뭐야? 아 나 한 방이지. 아 님들한테 안 하겠는데 뭐하세요? 아니 이거 걸 건데 왜 자꾸 이걸 못 떨궜네? 아니 박사님 아우지 같고 아니 박사님 와서 구해주세요. 어? 아우지에서 일하고 있네. 누가 괜찮다난다. 뭐야? 아니 이거 어, 뭐야? 치료 보고 있어. 치료 얼마큼인지 안 보이. 누가 건자단 성공. 왜 안 보이지? 어 이거 살릴 때 한번 해봐야겠다. 안 맞았는데? 망함. 뭐하세요? 너무 빨리 했어. 난 힐하러 가야 돼. 아 깊은 어, 상은 아 맞네. 저거 보면 안 되나? 알로아님? 됐다. 뭐예요? 그 직처 수채 안 보이는 거. 아 맞는지? 아니 왜 이렇게 두근거렸어? 이거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저 짝지 있는데? 저 고은 아니고 이거 뭐더라? 찼어요. 발전기 찼다. 안광 없다. 와 안광 없는 거 개극혐이다. 오! 개징그러워. 안광 없는 게 계속 쫓아오는 게 개극혐. 이거 아우지 가서 일하는 거에다가 보통 참기 들고 아우지 가서 일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오! 이렇게 아! 어. 집 끝에 쌓아야 돼. 집에다 벽에다 쌓아봐. 어, 집 구석에다 쌓아야 돼. 여기다 쌓아볼게요. 스키 이거 봐. 오! 맞네. 질러버리기. 아 이런 식이구나. 저 직처 좀 해주세요. 아 얌님이 누구예요? 이 사람? 저요 여기. 아 왜? 아. 주술 저주 받음 치료 속도 10퍼? 그게 90퍼? 감염됐어. 쳐다봐. 직처 봉태님 어디 갔어? 봉태 어디 감? 여기 있음. 옆에 있음. 봉태 이거 직처 보러 오셈. 개징그럽게 생김. 진짜 징그럽다. 사람한테 말이 너무 심하시네. 뭐야 분신이잖아 미친. 아 저 집차할 거예요. 하셈. 아 순간이 너무 놀랐어. 아 뭐해? 뭐야 아, 뭐 어디 갔어? 아, 진짜 어디 갔어? 아, 뭐해 어디가? 이거 없어졌어. 왜 안광 있다 여기? 어 안광 있네. 아 순간 이동을 할 때 있는 건가? 아 그런 아, 건가 보다. 순간 이동을 할 때 모든 환영에 다 불이 들어오나 보다. 아. 누가 월냐미게? 누가 월냐미게? 그렇구나. 잠깐만 미켜. 아 진짜 못하게 한다. 미켜. 양지 마른 곳. 뭐야 어떤 곳 시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는 보여요 아직. 나도 보여. 아, 나도 보여요. 아우 징그러워. 와 일 징그럽다. 1인칭이 더 징그럽네. 저 명경님도 해주세요. 직접. 나 직접 못하는데? 안 걸렸어. 걸어주세요 명경님. 명경님 네. 걸어주세요. 아 근데 얘도 까까님 걸어주세요. 추격부금이 해골성인 쪽으로 시끄럽다. 와 맞다. 눈싸움 할 때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뜨는 건가? 아 그러네. 눈싸움 할 때도 소리가 나던데? 눈싸움 할 때 보라색으로 이렇게 뜨네. 생존자가 봤을 때 생존자 보라색 안광이 생기네. 아 그러네. 어. 왜 신박한 거 내놨네 또. 오 저 걸어다니는 거 봐. 진짜 개 극혐다리야 미친 저거. 사람한테 진짜 징그럽다. 잠깐만 다친 사람 YBT 쪽 있다. 아 투아. 가는 척. 아아 꽈배기처럼 생겼어. 저 치료 빠르다. 아우지에서 치료하는 거 그게 안 보이. 아니 그냥 저도 안 보였는데. 오 미친. 여기서 좋아. 아 안 돼. 안 돼. 미쳤다. 와 아 16m 안에서 눈싸움 해야 된다. 16m 안에서 사장님 걸어.
원거리에서 하면 안 되나 봐요, 눈싸움. 그리고 그 침 뱉는 게 UVX가 되게 오, 아, 안 됐다. 되게 그 멀리서 저거 해야 돼. 아, 멀리 나가. 발포되는 게.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넘었는데 왜 속도가 안 빠르지? 내가 창틀을 넘어야 빨라지는 우월한 신체 아니에요? 아, 맞다, 맞다. 그리고 한 대 때리고 빨라지는 거잖아. 아, 근데 전제 조건이 너무 많다. 어, 미친. 제 분신이에요. 어, 어우, 아, 맞음. 어, 됐다. 왼쪽으로 가서 맞았다. 추워. 딱 가면 안 될 거야. 여기서 가두리 양식으로다가 아, 풀렸네. 알로아님 빨라져라 약. 감사합니다. 창틀 넘을게요. 뭐지? 누가 와이비치지? 난 빼, 난 질렀는데 이미. 뭐야, 저 멀리 갔어. 어디 감? 큰 집, 큰 집 간다. 무력화하다가 실패. 간다. 이렇게 되는 거네. 무력화하다 실패하면 두근두근 소리 나죠. 심장이 보인다. 오! 어, 헷갈려. 웃긴다. 와! 우와! 이런 건 거의 무조건 맞네. 걸어 걸어 걸어. 즉처해 즉처해. 즉처임. 아, 진짜 두 번 걸렸어요? 네. 안 보여 보여 보여. 뭐야,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뭐야, 어디 갔어? 자체 심리 했습니까? 자체 심리. 아. 아, 잔인해. 이비인후과 선생님. 어, 신기하다.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재밌는데? 근데 고인물들 만나면은 침 뱉다 게임 끝날 듯. 이렇게. 근데 능력 찾는 게 너무 오래 걸려. 능력 오래 걸려. 그래서 능력을 능력 위주에 1층에서 싸봐요. 아, 죄송합니다. 능력 에드온을 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1층에서 싸도 맞나? 여기로 쏘면 맞나? 여기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여기? 맞아요. 여기? 맞음 어, 맞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냥 관통되면 다 맞아. 학강님 뭐하고 있어? 아, 여기 있다. 맞아. 거기 있어 보세요. 여기 끝에 서 있어 보세요. 명경님 끝에 안 있어도 맞을걸요? 대충 해도? 이거 봐. 저 맞네. 왜 가까이 마이크 꺼진지 몰라요, 저 사람. 어, 나 마이크 왜 꺼지? 잉, 아까 친구 들어왔어. 아까 꺼졌나 보다. 다 죽여. 치료해 줘. 아, 와. 이런 느낌 있어. 개 진짜 엉덩이가 있네. 뚜쭈. 오케이. 일단 나가봅시다, 여러분들. 네. 이번에는 제가 살인마로 해서 한번 제대로 한판 해보죠. 오. 퍽은 그냥 자유로 끼고. 오케이. 고. 어떻게 조합해야 되지, 얘 퍽을? 어떻게 나가? 그냥 걸어주지 말라. 그냥 ESC 눌러서 나오세요. ESC 눌러서, 아, ESC 눌러서 나가면 돼? 얘 가랑이가 너무 벌어져 있어. 뭐라는 거야, 가랑이? 아, 진짜임. 보세요. 진짜 이거 캐릭터라고 계속 막말아. 맞긴 해. 자꾸 이거 무슨 미술 선생님 아니랄까 봐 자꾸 그 캐릭터에 대한 그 디자인을 계속 계속 평가함. 직업병이 그냥 여기. 병일지도 모르겠군요. 나? 아니, 기도하는 거 빼, 이거. 이거 하고. 얘 스킨도 궁금해진다. 그림자의 힘. 그림자의 힘 능력을 잠금 해제하며가 뭐예요? 응? 그냥 지하실에 가면 된다는 건가? 이거 한번 들어볼까? 그림자의 힘? 치료불능. 약화되면. 이거 할 거면 지하실에 있을 때 된다는 거 같은데? 이거랑 팔찜. 이게 궁금해. 그런가? 이게 뭔지. 근데 그림자의 힘은 좋지 않아요? 그니까요. 저도 그건 들어보려고. 그쵸? 팔찜. 그러면 구상을 그림자? 들지 마.
저도 그냥 이거 공고상. 그렇다면 아니면 완전 순간이동 세팅으로 해도 괜찮겠다. 어차피 이거 무력화 무조건 해야 되거든. 순간이동 세팅 이런 거. 이렇게 해볼까? 여기다가 자, 그러면 한 명이 기도 좀 해보셈. 지름 발전기 15% 돌리게. 지름 무슨 세팅이 좋을까? 우미더 극혐. 아, 인지 불가능. 인지 불가능은 뭐랑 다른 거지? 인지 불가능은 감지 불가능은 살인마가 모르는 거고. 인지 불가능은 소리가 안 들리고 감지 불가능은 안광도 없어지는 거 아님? 그런가요? 오. 맞아요. 감지가 안광도 사라짐. 아니 뭐 먹는다. 맞다. 마이크 끄고 뭐 먹고 있다 지금. 순간이동 세팅? 이거에다가 저한테 타이밍을 봐야겠다.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해서. 다 공구상자 모임 지점 무섭다. 아니 이렇게 해볼까? 완전 순간이동 세팅? 아니면? 하나는? 하나는 차라리? 어디갔지 그거? 이건가? 아닌데? 이거? 잠깐만 퍽을 그러면 이거 퍽을 뭐 들어야 되지? 잠깐만 아니야 이거 그거 어디 갔지? 이렇게? 해보자 한번. 궁금하다.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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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아? 뭔 소리야? 벌레? 뭔가 박수침. 벌레 잡는 소리. 아니 이거 뭐 뜯는 소린가? 김연경 저 과자 뜯는 소린가? 맞나보다. 맞네. CCTV가 있는 게 분명히.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아요. 프링글스 먹을 거지롱. 무슨 맛입니까? 연두색 어니언. 좀 배우신 분이네. 그럼요. 알로 아니면 오리지널밖에 안 먹는군요. 저는 처먹파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왜. 이거 맵 포카칩은 오리지널 파라고. 아 맞네 이거 풀었어야 되는데. 신맵으로 갔어요. 포카칩은 오리지널이라고. 어우 또 오랜만에. 나 신맵 궁금한데. 이번 판 끝나고 신맵으로 한번 다시 해보자. 못생긴 살인마 온다. 편집 문 뚫었다. 무섭다. 절대 숨어. 와 신몸이 진짜 무섭다. 온다. 아. 알려니 먹기. 아 뭐야, 냠님이. 네. 뭐야, 되게 신기한 소리 나네. 안광 왜 없어요 지금? 그러게요. 아 발전기 차서. 아. 발전기 발전기구나. 지나간다. 큰집. 큰집 안에 있어. 에이 좀 빠르다. 아니 이거 와 다쳤어. 대박. 이거 브랜뉴 쓰니까 이상한데요? UI가? 모임 근데 어디감? 모함? 어디갔음? 어, 깜짝아. 그리고 약화됐더니 계속 들리네. 무슨 신음이 나는 거야? 양이 어딨어요? 어? 나한테 나는 건가 지금?
선생님 어디 있어? 어, 제 옆에. 선생님 이상한 데 있는데? 집에 없는데? 뭐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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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깜짝아. 와 저거 환영 일어나는 거. 아 정말 여기다 브랜뉴 두 개 박아놨네. 이걸? 아 두 개 박아서 그런 거구나. 네. 아. 맞아 제가 이미 박아놓은. 근데 그거 UI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좀 바뀌었나 봐요. 너무 고린데? 90년대가 걸려요? 어? 노리개! 새집감! 아야! 왜 이렇게 너무, 빨리요? 너무 다 보이는데 폭주다 폭짐 저 지금 감지 불가능한가? 2층 간다 2층 그런가 근데 2층임 일로 오겠다 여기 갔음 아 왜 소리 안 나? 길이 무섭다 뭐 감염되면 소리가 안 나는 것 같던데요? 소리가 안 나 에드원인가 보다 뭐임? 아 여기 아니잖아 아 기다려보셈 잠시만요 할 짓만 다 끝나면 아윌 아윌 나 아윌 성능 좀 보려고 근데 얘 되게 통통할 것 같은데 지금 정상님 텃세인가 보다 바로 들어옴 텃세 아 뭐야 어디 오버야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야 아 죽었다 어? 아 죽었다 안 보여 왜 안 보이지 아 이 세팅 무섭다 맞아 아 깜짝이야 노리개를 들 필요가 없잖아 이러면 얘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대박. 어떻게 알았지? 텃세인가봐 텃세라니까? 네 알로아님이 어떻게 알았지? 이러고 있어요 텃세가 보이는 거예요? 아우지? 지하실 가면 오라 보이는 거 아 그렇구나 몰랐어 몰리몰리 지존 무섭다 아오지 미존 온다네 온다네 아오지 먼저 치료해봐요 일본어 같다 일본어 어 토한다 HG 아야 아야 이거 냠님이에요 어 뭐 하시는 거임? 맞아요 때린다 와하 아 왜 이러 이거 봐 나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않아요? 아이 참 어? 들리는데요? 살짝 들리지 않아? 아 걸어오는 거 지금 징그러워 와 이게 되는구나 토해가지고 좀 적은 거 같기도 하고 매우 재밌는 살인마구만 에이 징그러워 구조물 돌 때 개킹 받는데 이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게임이 조용하다 노리개 못 깼음? 잘 안 나고 좋다 노리개 못 깼음 나도 못 깼어 뭐야 노리개? 알아서 피하는 거예요 저는 깼음 와 이거 발전기 견제하기도 좋다 멀리 던져놓으면 된다 뭘 던져놔? 사냥? 아 여긴 너무 불리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게 안 보여? 왜 여기? 진짜 있잖아 거기에 있어 아 그니까 이거 구조물 심리 전하기를 괜찮은데? 그니까요 어 빠졌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긴 한데 근데 발전기 진짜 왜 이래? 얘 근데 빨리 풀어야겠다 아 뭐야 아니 이런 미친 빨리 풀어야지 안 그러면 능력 찰 때 한 대 더 맞고 눕겠다 아니, 능력이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차서 푸는 거보다는 갑니다 아이고
자, 구조물 그냥 튕기는 거 범위 이런 것만 좀 숙달되면은. 뭐야, 말로니 갔어. 갔어 갔어. 갔슈. 어디 있냐? 큰 김에 있었어요. 짝대 쪽 방향. 에 놀이개는 어디 있어? 그러니까 놀이개가 안 보여. 궁금한 게 이거 무력화할 때 뒷목 잡히나? 어 그건 모르겠네. 안 잡히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상호작용 느낌이라서. 아이 잡힐 것 같기도 아이. 하고. 잡히면 안 될 것 같은데. 난 놀이개 어디 있냐? 못 찾겠어 놀이개. 어 저희 그거 돌리면 돼요? 안 돼요? 어 찾았다. 어 하나 찾음. 아 옆으로 발전기가 있구나. 여기 이쪽에 아, 발전기 이제 없어. 아 기절. 아씨 무력화 그건 줄 알았어. 아 진짜 무섭네. 어머. 아 나 죽. 아직 안 맞으셨는데요? 네네네. 오. 아, 와 저건 좀 진짜 가불기다. 와 토구야, 토구. 지르기가 빡세다. 어, 근데 범위도 조금 넓어. 응. 오, 거리 좁혀지면 힘들겠는데. 높은 구조물을 보자. 어, 뭐야? 지존 무섭네. 오호. 왜 거기서 도셈? 양보하기. 이게 안 맞는단 말이네?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이게 환영을 잘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네. 환영으로 어차피 무한테리라. 네 그거 짝집에 있는 환영의 텔타. 아 소리가 텔타 소리구나. 아픈 살인만 해. 그 이것저것 뭐야 이거 왜 안 돼? 저거 하네. 으이 뭐야 으이. 어? 순간이동했어 갑자기. 어디 어디 그 벌까딱이 걸렸던데. 오케이. 와 근데 견제하기 좋다 얘. 화정만 만들어 놓으면. 아 진짜 잘하면 안 죽겠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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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아유. 아 심리전하기 좋은 살인마네. 뭐야 뭐야. 아 그런데? 뭐야? 반자 부수는 거 개웃겨. 아 예? 누가 저렇게 까르르 웃나? 아 왜 이렇게 좋아해? 되게 좋아한다. 반자 부수는 거 개웃김 자세. 되게 웃긴가 봐. 이렇게 즐거워할 일이야 이게? 진짜 웃겨. 아 누가 발전기 이렇게 돌려놨어? 개웃김. 언덕에서 부숴줘 내 놀이개. 아 깜짝이야. 언덕? 아. 1점 남은 거 하고 구하러 가겠습니다. 어? 폭지 맞았다. 먹어라 폭지. 대신에 환영이 갈고리 걸린 곳 근처엔 안 생기네요. 구하러 갈게. 아니 그럼 너무 사기지. 아 미친. 멀리 멀리. 이거 눕겠다. 아니야. 아. 구할 수 있어. 아, 뭐야 이거? 안 맞지? 벽에 튕기는 거 봐. 아이고. 뭐야 이거? 아 지점 무섭다. 어? 아, 나 먹었어. 어디 가? 뭘로? 아, 나 놀이개라 기 진짜. 쿨이 몇 초인 거지? 어딘데 어디? 그 까랑이 걸린데. 나 걸린 데서 왜 자꾸 어그로야? 거기 발전기가 있어. 아 발전기가 있어요. 아 이게 막 이게 맞네. 환영이 다 같이 일어나는구나.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하려고 그러나 봐. 조졌다. 아!
판자 판자 판판자 쏘리 판자 판자 주초 에이 주초야 나무가 가려 뭐야 얼굴 안 보여 나무가 가려 심의준수 쩔었다 아니 근데 판자 부수는 거 진짜 대국김 한 번만 보셈 보여주셈 힐 한 번도 못 해봄 우와 다 돌렸네 그럼요 저 돌렸구나 깍박 나가 나가 죽쳐해 죽쳐해 못해 아직 짜지 마 쟤 하지 말라고 했잖쎄 뭐야 이거 공중에서 하니까 이상하게 됨 어디감? 어디감? 뭐야 아, 기준이 힘들어 얼굴이 없는데 혀만, 혀만 나왔어 얼굴이 없는데 뭐야 이거 뭐하 쌤 뭐 해주겠지 모르겠음 그니까 문을 열었어야지 왜 힐을 하세? 와 지존 무섭네 개구로 나가자 이거 어딨음? 이것도 맞아? 근데 약간 애매모호한 거는 선빵으로 맞춰서는 크게 좋을 게 없네. 나도 판자 부수는 거 보겠어. 보여줘, 보여줘, 판자 부수는 거. 뭐야? 아, 왜 저렇게 부숴? 짜오타지. 아, 짧아. 웃기다 할 줄 알았어. 뭐야, 개구가 없네? 맞았어. 잘 안 풀린다. 멀면은 내가 쳐다봐도 안 풀리네. 16m 이내. 16m가 어느 정도지? 생각보다 짧을 걸요. 16m인데. 16m가 동질감 거리 아니? 아, 동질감 거리. 네. 아니, 사진 보게는 것도 개웃기다. 약간 깜짝 놀랬어. 승리전. 그 구조물 승리전 할 때 좀 성가시네. 근데 놀이개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놀이개에다가 우리가 뭐야? 이동속도 아 완전 간불로만 했음 어둠의 연신의 불이 놀이개 아 극혐순 아 그래서 저게 옮겨간 거구나 재밌다 다각도 직접 파티 저거 쓴다니까 터세를 들고 있는 그니까 신맵 아 우리도 폭정 쓰자 아, 새로운 폭정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알로아님 있었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게 들어보자 아, 퍽 바꿀까? 애매하다. 이거 궁금하고. 근데 이거 견고함 이거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 처음 할 때는 몇 퍼, 두 번째 몇 퍼, 세 번째 몇 퍼 이렇게 타요. 그러면 네 번밖에 못 타나? 총 사실상 한 번인가 완충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참. 맞아요. 33%씩 감소하니까 네 번.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눈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애매한데 뭐가 좋을까? 들어봐야지.
90초. 돼지는 이제 약간 똥퍽이네? 왜요? 이거 이제 쿨 생겨가지고 90초 지나면 이거 풀리잖아요. 아 진짜? 네. 90초 꽤 긴데? 1분 30초? 좀 짱나긴 한데 발전기 하나 돌리면 뭐 힐 템포를 좀 늦출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볼까 한번? 아니야, 여기다가 아까 그거 이거? 이렇게 해볼까? 반동력 감소 이렇게. 오케이 고. 이건 쓸만한 건가? 궁금하네요. 너무 비싸 이거 씨. 너무 비싼. 말도운 들었어요? 말도운이다. 안광 보이는 거 들었나? 근데 이 빨도운은 단점이 분신이 사라짐. 사라짐? 네, 분신 타고 나면은 그 분신 10초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 원래 안 사라지잖아요, 딴 거는. 디버프가 있거나. 그러니까 분신이 10초 동안 안광이랑 소리가 나는 대신에 10초 지나면 분신이 사라짐. 아하. 신기방기하다. 미존. 근데 잘 쓰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꾸 이렇게 포 쏠라 그러면 다른 구조물로 질러버리면 되는 건가? 와 맵 진짜 이쁘다. 아야. 맵이 근데 생각보다 큰데? 약간 조그만 거 같은데. 직사각형 느낌 쓰? 약간 가로가 길다야 되나? 맞아 맞아. 세로가 길다야 되나? 저기서 막 공중으로 토 쏘는데. 아, 지존 무서운데. 와, 여기 쌍판자 모임 이거? 선생님 이거 봐요. 그러게. 뭐 이게 판자가 아예 진짜 판자? 말 그대로 이건 쌍판자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그냥 쌍둥이 판자인데. 쌍둥이 판자. 아이, 아이. 저기구나. 중앙에 발전기가 있나? 어 뭐야 안 쏴졌어. 아 맞았어 아깝이야. 어 이건 확실히 숙련도가 생기면 좋은 저거다. 진짜 짜증날 것 같은데 얘도. 원래요 우리 개 또 들었어. 이상하다. 세팅 바꾼 거 아닌가? 아까 말했나 봐요. 깡님 여기도 발전기 있어. 안 돼. 돌리고 싶어. 뭐야. 아 이거 그거다. 발전기에서 실험 나는 거. 어? 맞을 뻔했어요. 아닌가? 어! 한부질? 반부질 반부질 반부질. 아 맞았어. 오! 아니야. 뭐야 나 뭐. 아니 저 소리가 저거 뭐라 그러냐 환영으로 가는 건 줄 알고. 오 빠르다. 뭐예요? 아 이게 그거구나. 그거? 빠르게 부수던데? 보라색에도 순간이동한 후 20초 동안 판자, 창틀, 발전기 부수는 속도 30%. 아,
오씨 미친 뭐야? 띵띵 미쳤다. 띵띵. 이것이 니. 이거니. 뭐야? 바로 가야겠는데. 뭐야? 오, 큰 집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큰 집 생긴 게 왜 이런 거? 약간 질정 같던데요? 에이테! 에이테? 발전기 왜 이렇게 많아? 뭐야 구조가 없어. 구조물이 희한하게 생겼네. 뭐야? 뭐야 너 뛰어다니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똑같이 생겨서 누가 죽을지 모르겠어. 이게 나다. 오케이. 뭐 여기 창틀도 있네. 창틀이 어딨어? 깜짝이야. 여기. 아, 깜짝이야. 아, 오, 그렇네. 아, 여기 완전 나쁜, 발전기가 나, 꼭 있는 거야. 나쁜 주머니 나 보여요? 어, 뭐 여기 뭐야? 유대 감겼어요? 감겼어요? 이거 뭐야? 굳이 이거 넘어서도 와요? 아니, 여기 나 있는 구조물 관통한다니까. 관통이 아니라 아. 터지는 게 벽 뒤에서도 아. 맞아. 와 여기 완전. 아, 근데 이렇게 높은 것도 이렇게 좀 빡세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으면 짝집. 짝집. 여기 반대편에 터질 맞음. 진짜 너무 사기야. 걸렸던 쪽 집이. 아, 도망쳐 왔는데요. 하러 간다. 어?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나 놀이기였지. 맞다 맞다. 풀어줄 수가 없었어. 감사합니다. 이게 알로 왔는데. 저 뭔 소리지? 울 것 같은데. 올 거가 순간 이동하고 있다고 오고 있다. 순간 이동 탄 소리? 나 안 보이는데. 다시 아 걸렸다. 아, 이거 뭐이? 뭐야? 뭐이? 뭐야? 뭐야? 아 뭐해? 저거 맞지? 뭐한테? 이게 와, 무슨 짓이야? 미쳤다. 미쳤다. 아 됐다 하고 옆에 봤는데 깜깜 누워 있어. 뭐이? 이게 동시에 눕네. 아, 게임 터지는 거 개 웃겨. 진짜 대박이에요. 허벅지가 안 되네. 아 지존 징그러워. 됐다 이랬는데 동시에 넣었어. 저 당하는데. 아 진짜 지존 징그러워. 도망쳐. 아빠. 도망쳐야 바이바이. 돼요? 네. 저기 있구나. 어 치지. 어딘가 있었는데 어딨더라? 아! 아 맞다 노리게 해지. 근데 이거 뽑기가 좀 애매하다. 어 제자도 눌렀는데 저거 환영 사이로 뺑뺑이 도니까 화면이 어지러워서 방구처럼 약간.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효과가 있어요. 약간 효과가 있어요. 아 연애. 안돼. 세상에. 이 못생긴 살인마에게 축처당했어. 어디 보자. 이비인후과 소견으로 봤을 때 안구건조증에 이석증에 비염까지 치료. 아 뻥 끌렸네. 와. 뻥 끌렸다. 죽음으로써 치료해버릴. 난 저 무력화할 때 뒷목 잡히는 게 궁금한데. 안 잡힐 것 같은데? 아. 무서워. 지금 간불일 것 같은데. 이거 좋다. 몰라. 안 들려. 나 노리게. 순간 이동하고 아, 나서 네. 속도 빨라지는 거. 그 행동 속도 빨라지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 모름. 조금 무서워. 안광도 안 보여가지고. 한불 끝났. 연동은 노리기 어디? 이게 뭐야? 창틀이 아니구나. 그 창틀 어? 아니. 거기 창틀 아니야. 사기다. 근데 반대편에선 넘어갈 수 있어요. 아. 그 뭐야? 무서워.
좀 무섭다. 다들 파워 스탯스 좀. 야 이거 이씨 또 들었지. 터세다 터세. 터세 또 들었지. 터세 안 들었음. 안 든다며요. 가오지에서 죽었어? 예. 치료하다가 발자국을 발자국이 다 찍혔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발자국 들어온 지 한참 됐는데 이상하네. 아 뭐야 이거 오월령은 어디 갔어? 캐비넷 들어감. 아 길이 저렇게 생겼구나. 네 이렇게. 어디 갔지? 소리가 좀 오바야. 뒤 좀 무서워. 얌님 안 보여. 아. 어디 감? 소리가 자꾸. 아 구했구나. 도망쳐. 아! 오 안 맞았어. 아! 이렇게 밑에서 아! 맞으면 안 맞네. 아이 저리가. 야 팔도 지종인 것 같아. 해그 같아 해그. 이런 데는 맞지 않나? 맞네. 토한다. 어? 와 이거 뭐야? 옆으로 타. 뭐야 이 판자? 뭐야 왜 안 걸어? 왜 안 거냐고? 여기가 아까 제가 얘기한 쌍판자인 대박이죠. 아 근데 너무 구린데요 판자가? 맞아요. 왜 안 걸어? 되게 좁아 짧아요 그 좀만. 왜 안 거냐고? 만렙풀. 아 길 왜 이래? 아 생각보다 좋다. 안 내려갔어. 밑으로 도망간다. 밑으로 기어 들어왔어. 왜 이래? 어디 보는 거야 얘? 나 안전해. 여기도 현대인의 질병. 안구 건조증. 아 너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여서 잠깐 체크를 못함. 완전 대인전. 노리개 빼고 다 그냥. 아 노리개도 대인전이구나. 노리개 만부질 저거 뭐였지 이름? 그거 뭐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뭐더라? 그거 뭐지? 감불 되는 거? 감불? 감불은 없는데? 감불 아니에요? 아, 노리개가 감불. 노리개. 그 다음에 그 창틀 그치? 제가 넘으면 10초 때리고 창틀 넘으면 빨라지는 거. 아 그거였구나. 해방? 그 다음에 우월한 신체. 아 우월한 신체. 에드온이 좋아. 에드온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다.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근데 좀 귀찮아요. 저 뭐냐 쟤 없애는 거 미끼 무력화? 네. 이마 계곡 그냥 다 나오던데 아까 보니까? 근데 냠님 뭐 먹어요? 저 파스타예요. 아. 네? 진박하네. 파스타 안 드셔. 아 쟤 오프숄더 입은 거 개찐박하네. 누가 오프숄더를 입어? 진료 빠르고 좋네요. 삼솜선님 감사합니다. 또 먹어달라고? 새로운 거? 토꼬를 세 번 정도 꼬아놓은 거 같지 않아요? 준구를 세 번 정도 꼬아놓은 것 같지 않아요? 말려서? 아닌데 약간 말려. 톡구를 꼬아놓은 것 같이 생겼는데? 약간 또 오바뀌었지. 죽고 나서 좀 이렇게 말려가지고 꼬아놓은 것 같아. 얘 약간 탈모인. 얘도 버프되지 않았어? 얘 뭐 버프됐는데? 방구? 근데 방구는 버프가 체감이 되나? 다 미묘한 버프들이라서. 아니면 신캐가 다른 세팅이 되나 또? 건조된 비틀린 중부. 반동력 2배 탈진. 무력화. 킹캐는 한번 더 해보고 마무리하죠. 어, 나머지 소리 나만 안 들려? 디코 터짐? 뭐임?
짱님. 아 들린다 들린다. 어, 모임? 아, 아, 어. 어 이제 다시 어. 들리네. 와. 어 안 들렸나 봐 저. 네. 우린 넷이 다 들리고 있었는데. 다행이다. 맞아 맞아. 잠깐 안 들리더라고요. 그럼 이어폰 문제 아님? 아님 아님. 디코 소리만 안 들림. 환영에 닿는 순간. 실명. 치료 본능. 저거랑 세트로 쓸 만한 것이 환영 범위. 인지 불가능. 그냥 이렇게 들어야겠다. 이렇게 할까? 이거 해 볼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해볼까? 공장님 노리개 빼세요. 네? 노리개 빼시라고요. 왜요? 들었어요? 왜요? 노리개 때문에 네, 게임을 못 하겠어요. 오케이. 왜요? 노리개 싫어요. 저 살인마 아직 대처도 못 하겠는데 노리개 때문에 또 아무것도 못 하겠죠.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얘도 암유란 수용은 좋겠네. 어차피 텔 타면은 바로 터져서. 암유란 수용. 밧줄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네. 오. 그냥 색적 들고 돌아다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번에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연계가 된다는 소린 것 같기도 하고. 레디. 난 큰 집 가보지도 못하고. 레디. 아니야 한 번도 힐 못해본 에오지에서. 저도 힐 하셨잖아요. 힐 하고 싶어가지고 국감 연주까지 들었어. 이제 살인마들이 아오지도 한 번씩 이렇게 살펴야 돼. 이상한 폭이 생겨가지고. 맞아. 저거 들었는데 막 에오지 덮고 이런 거 나오면 개킹 받겠다. 방금 죽었다. 아오지 덮고가 더 많아지겠다. 벽그 아오지 덥고. 아 진짜 싫다. 진짜 안 드셨네. 네. 오. 이번엔 좀 아니다 정상적인 세팅은 아니구나. 네? 정상적인 세팅을 하려다가 노르게 들지 마셈 이래가지고 짱나서 바꿨어요. 헐. 아, 잘하셨어요. 굿. 잘하신 거 맞을까요? 몰라 노리기만 아니면 돼요. 딸스 하려고.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폭임. 어 그러네. 덧구면은 기도하는 데다가 덧깔아놓으면 목하는 거 아님? 아~ 미쳤다. 덧 접을 때마다 알린 거. 근데 그것 때문에 거기다 깔긴 너무. 근데 그래도 너무 손해인데? 발전기처럼 몰아가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요? 하긴 그럴려나? 누가 이렇게 삑삑 소리를 내나? 무슨 소리야? 모르겠는데? 이거 먼치 소리. 아 맵이 어딘지 모르겠어. 너무 앙증맞다 소리. 그 어디 삑삑이 짱 좋아. 아 이 그 장난감 소리구나. 예. 아 나야. 뭐야 불멸 있는데요? 뭐야 튕겨나가. 여긴 안 된다 너무. 노인이네. 어, 발전기 있어요? 어디에? 큰 집에 2층에. 2층에 있다. 아야 안 맞을라다. 뭐야 여기 아니야? 어, 뭐야 뭐야 김 능력 샀어요? 뭐야 튕겨나감. 아 이러면 걸리는 거구나. 아 이러면 아니 빵빵 죽이는 거 진짜 개웃기. 혼자 짱 빨리 가세요. 가셨다. 아 저렇게 버릇없이 누워서. 뭐야 봤어? 오케이 뭐? 아니 너무 오케이 봤어. 몰라 왜 보였니? 포텐 잘 보이던데. 오케이 봤냐고. 아이고 뭐야 이거. 누가 판잔을 내려고 막 스페이스바 막 누른다. 오! 오! 아! 볼토 보이. 아 뭐야 꼈어. 이 대길선. 볼토 아까 명경님이 만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거 볼토 아님. 아 1토였음? 1토임. 예. 큰 집 토템도 볼토 아님. 잘 보이던데. 원감. 원감 있네.
이렇게 피해야 되나? 바로 이거 왜 보이는 거야? 또 보여요? 계란님 혹시 가까워요? 뭐지? 나 뭐 때문에 보이는 거야? 아 여기 불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불멸 아 왜 안 타죠? 네. 아 이거 판자 껐네? 네 알로아님 제 앞에 어그로를 못 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갈게요. 가돌림 반대편에 있나? 걸릴 때 말죠. 아 근데 이거 맵 끝에 있는 거여가지고 괜히 돌렸나? 걸림 탈타신다. 왔다 왔어. 할 수 있을까? 구함. 구함이나. 네. 저 안에 있다. 아 왜? 아 왜? 내 쪽으로 뛰어오는데 그럼 때려야지. 맞다. 아, 살리러 갈라 했는데. 아 왜 살림데? 내가 있었지. 좀 살았는데요? 예. 뭐야, 깍깍님. 왜요, 왜요? 정말 실망이. 없었네. 와, 이거 벽두에서 맞는 거 좋다. 진짜 별로다. 나한테 실망했대요, 냠님이. 척추가 튀어나왔네. 척추 깜짝이야. 저거 안 터지는데? 저거 어떻게 터뜨리는 거지? 뭐가 터져요?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들고 온 애도니 잠깐 이렇게 하면 터지나? 왜?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언역이 잘못됐나? 응? 뭘 들고 다니시는 거지? 그니까 들어가면 어? 있는데, 봉장님? 뭐지? 나라구사 이거 불멸 있어 저예요. 에? 아아 좀 아까 낮게 놀라 감사 감사 오케이 오케이 뭐야 쟤 분신에서 말도 안 해? 쟤 깜짝 놀랐네. 어 이거 아파요. 어 대박 나 아파. 아 이렇게 제가 에드온을 그거 들었어요. 큰지토테프스 뭐예요? 저 저랑 눈싸움 하잖아요. 네. 눈싸움에서 풀면 고패처럼 걸려요. 카렌마의 본능으로 두근두근해서 위치 보이. 아~ 뭐 여기 저기 누구 있다죠? 있구나. 아유. 눈싸움이 뭔데? 그 푸는 거. 그 베이지 내려간다. 아. 어머 이거 왜 약간 왜 문이 열려 있어 가운데가? 그냥 뛸 거. 아이스박스. 인코스 인코스를 타란 말이야. 맵 모른다고 인코스를 안 타. 너 누구랑 얘기야? 나 자신. 엄마야 매야 매야 매야. 오 대박. 불도 저기 있대요. 불도 아님? 어디요? 아. 아까 님지. 어디서 나오는지를 님지, 모르겠어. 여기 있는데. 아 근데 이거 첫 번째 돈이 뭔지 모르겠어. 왜 안 되지? 누가 불도 부순다 이 썩을 놈이. 아 내가 부슬라 했는데. 아니 여기 그라 깍깍님 앞에 불도 있음요. 제가 제 앞에 불도 있음. 와. 구해줄. 뭐야 앞에 보임. 맞네. 아 대도 아주 눌렀는데요. 얌님이 더 가까워요? 뭐야? 안경님은. 킬을 먼저 없죠? 하시고 알로아님 구할 준비를. 아 네. 걸려요. 아 네. 여기도 쌍판자네. 응. 와 이거 신기하게 생겼어 맵이. 어, 쌍판자가 꽤 많네요. 근데 쌍판자인데 하나가 나무임. 나무 옆에 판자 있으면 뭐 어떻음? 둘 다 쓰레기임이고. 그쵸 살인마에게 압박감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거야. 압박감. 판자가 두 개나 있으니. 뚫려하라 뭐 이런 건가. 토한다. 아이고 토보다가 틀렸다. 네? 사람 있어요? 아 죽었다. 걸림. 어? 대단해. 와! 지지. 냠님 가고 계신가요? 포트리스. 예. 포트리스 재밌다. 포트리스. 뭐야 이 뭐야 이 판자 뭐야? 또 가짜 판자임 가짜 판자. 이상 판자 뭐야? 그니까요. 그 너무 쌍 판자. 너무 쌍 판자인데? 너무 쓸데 없음. 나무 있음. 아! 깜짝아. 아이씨. 아
얘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옆에 있는 애. 뭐야? 어, 내 앞에 물토 있다. 고메. 아, 너 꺼짐 어차피. 아 맞다. 안 꺼짐. 왜요? 안 꺼짐 루인 이제. 아 불멸 있나 보다. 아니죠. 아니지. 죽어도 루인 안 꺼짐. 죽어도 루인 안 꺼려요? 아 진짜요? 그 패스는 좀 됐잖음. 패스 됨? 어찌든지 네, 저한테 올 거예요? 아 아니요. 맞아줘 맞아줘 맞아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언제 패치 됐냐? 하하하. 했어 했어 했어. 어 판자 지 좀 나 들어온다. 아 홀리몰리. 뭔데? 오호! 아 판자가 약간 유사 판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어 이거 미쳤다. 이거 저렇게 때릴 수 있구나. 미쳤다. 대박. 2층, 1층에서 천장으로 쏘면 터지. 아, 와. 아, 너무 사기다. 실내맵에서 아. 밑에서 위로 쏘면 터져서 맞겠네. 아, 쥐 좀 무서운데. 옴. 아닌가? 몰라. 왔다. 왔다. 지지 왔다, 지지. 지지. 알라님 일로 와봐. 그러네, 진짜 말 아, 지지. 어 여기 맵 끝이잖아? 어. 뭐야 이거? 뭐임? 같이 놀자. 못 먹어라. 와 깜짝아. 이게 안 맞아? 판자 부숴주세요. 판자 부숴줘. 담님 뒤에 보세요. 뭐임? 아 저거 주술이구나. 맞다 주술이었지. 불멸 불멸. 헤드 핫. 여기 판자 짱 많다. 아니 불멸은 루인이 어, 옮겨감. 지존 짧은 아. 판자잖아. 아이고 아이고. 능력으로 맞추려. 판자 부순. 진짜 웃겨. 판자 왜 이렇게 웃김? 아니 판자 부수는 거 너무. 진짜 추해. 진짜 추함. 오 깜짝아 씨. 애돈 하나를 못 쓰고 있네 아예. 어, 무슨 애돈을 쓰시게. 그니까요 궁금해 죽겠네. 근데 둘 다 노란색이에. 아 나 이 맵 어? 이게 안 맞아? 안 맞았지. 우와. 어? 어? 왜 아무것도 안 보임 맵에? 얘 판자가 멸망했구나. 아 와, 그쪽에서 많이 도셔가지고. 잠깐만 저기 있네. 순간 이동했어. 아. 아 보임. 아 이거 앞에도 봐 맵을 모르니까 앞에도 봐야 되는데 뒤에도 봐야겠고 이거 미치겠네. 이거 무력화 안 풀면은 그러니까 이거 약처 안 풀면은 무조건 토 맞아가지고 이거 좀 맞아 안 풀면 뒤쪽 강함. 근데 계속 풀려고 하면은 가, 거리가 가까워져서 그러니까 이거 뒤못 보는 뉴비들 카운터네. 경기야. 생각보다 거리가 너무 좁아서. 왔다. 짧다. 어 눌렀는데. 안 되지 안 되지 머그레이트. 발전기 한번 찾으세요. 발전기를 왜 차나? 여기 찾으세요. 그 앞에 발전기. 발전기도 왕? 그렇게 차요? 그러게. 아. 발전기. 같이 아 뭐야 나 왜 또 기절이야. 같이 실명 먹었어. 이거 나 같이 놓은 줄 알아서. 푸갠 거 아닌가? 안 푸겠어. 내가 뭘 푸갠 거임? 루인. 루인 세 개? 불토를 세 개를 푸겠는데? 루인 불멸 루인. 아 두 개 푸겠나 본데요? 루블루 어, 아니에요 제가 두 개 푸겠고 어? 카카님이 하나 푸겠는데? 뭘로? 뭘로? 불멸로 루인이 옮겨가고 그거 푸게면 불멸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처음에 따로 있나 원래? 아니지. 루인을 부쉈는데 아니에요? 루인이 하나 더 생긴 거고. 그러니까 그거면 그게 불멸로 불멸이 옮겨간 거잖아. 그렇죠. 그죠. 루인 때문에. 한 번 옮겨가면 끝 아니에요? 제가 하나 더 하나 아닌가? 부셨는데. 루루 부신 거 아니야 루루? 냠님이 두 개를 부신 게 맞아요? 네, 저 두 개 부심. 큰 집이랑 아까 깍깍님 앞에. 뭐지? 뭐지? 응? 내가 몰라? 잘못 알고 있나 불멸을? 모르겠네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불쩍. 불쩍. 불멸은 토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아닌가 이건?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냥인데 이제 꺼지면 걔를 옮겨가서 불토 되고. 아니면 같이 놀자가 두 번 터졌다? 그런 건가? 그거 두 번 터져요? 같이 놀자를 부셨는데. 불멸 때문에 같이 놀자가 한 번 더 한 거라고? 그럼 불멸 있으면 폭이 두 개씩 생겨? 불멸이 또 터진다고? 1토가 불토가 되니까? 아 그런 건가? 응? 그럼 불멸은 계속 옮겨가요? 1토가 있으면? 아닌데? 불멸 자체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없어지는데? 비활성화는? 한 번 옮겨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놀자 자체가 원래는 발동이 아니다가 그 뭐냐 발동이 될 때 1토에서 불토 돼서 그런 거 아닌가? 뭐지? 응? 뭐지? 뭐야? 헷갈려. 모르겠다. 루인 불멸 터트리고 같이 놀자가 한 번 더 발동해서 불토가 하나 더 생겼다? 아니 같이 놀자 그러면 맞을 때마다 계속 불토가 생기는 거아 그런 건가 거예요? 보네. 원래 같이 놀자가 스택이 쌓여야 돼. 아... 맨 처음에 한 대 맞고 한 대 더 맞으면은 그때 발동된단 말이죠? 아 아닌데? 모르겠어. 일반 토템이 주술 토템이 되는 게 맞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불토가 돼 있는 걸 깍깍님이 뿌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맞아요. 내가 그 두 번째 하니까 그게 이제 불토가 된 거지. 아 그냥 두 번 해서 맞네 또 맞네. 다시 그럼 맞는데요? 불토가 된 거? 예예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루인 그러니까 루인 깨고 아 그렇네. 그 루인 불멸 깨고 그다음 같이 놀자를 깨서 세 개를 깼는데 마지막에 네, 기절되면서 같이 놀자가 또 발동이 된 거지. 같이 놀자는 이제 걔는 생성돼 있는 토템이 아닌 거지. 계속 만들어지는 건. 아 그런가, 그런가 보다. 에반데? 좋잖아 나만 두 번 맞았네. 좋잖아. 아주 좋잖아? 오케이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좀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니까 좀 버프가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구조물 돌 때 그러니까 숙련되면 좋을 것 같아. 숙련되면 숙련자가 되면은 안 좋을 만한 물론 뭐 약간 능력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하지. 약간 내매처럼 감염되고 치고 또 쳐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한 대를 먼저 멀리서 맞추는 게 좋긴 하다. 네. 일단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